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며칠 동안 참 따뜻해져서 이젠 드디어 봄인가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이 너무 춥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3월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춥다니 저로선 참 견디기 힘드네요. 며칠 전 일기예보에선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이런 추위가 계속 될 거라고 하네요. 이런 추위를 꽃샘 추위라고 하죠. 꽃샘 추위. 누가 만든 말인지 참 예쁜 말이에요. 꽃이 필까봐 시샘을 해서 날씨가 추운 거라니. 어떤 동화 작가가 지은 말 같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제는 패딩 말고 뽀글이 폴리스를 입고 다녀도 되겠다 생각했다가 오늘 바람을 맞아보고는 아직은 패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찍 부지런 떨어 성급하게 패딩 빨아넣으면 3월에 얼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요. 우리 가족분들은 앞으로도 며칠 더 추울 것 같으니까요. 겨울 패딩은 미리 빨아서 장롱송에 넣지 마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참았다가 패딩은 4월이 오면 그때 빨아넣기로 해요.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엔 몰아듣기가 꿀맛이죠. 재미있는 오디오북 3편을 또 연달아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즐겁게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며느리의 비밀서랍 이연숙. 선영이 시계를 흘끗 보니 11시가 다 되어간다. 빨리 서둘러 나가야 점심 약속에 늦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샀던 프라다 지갑과 폴로 티셔츠와 청바지를 쇼핑백에 챙겨 넣었다. 며느리 현지와 손자 상윤에게 줄 선물이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인데 식사 후 상윤을 봐주러 CEC에 내려가야 한다. 외아들인 민호가 대학생일 때 남편과 사별을 한 후 선영은 홀로 민호 뒷바라지를 했다. 민호가 대학 졸업 후 유학을 떠났는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아 미국에 머물고 있다. 민호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현지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후 현지도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민호보다 먼저 공부를 마치게 된 현지는 CEC에 있는 국책연구소에 취직이 되어 두 살 된 상윤을 데리고 혼자 귀국했다. 선영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털어 CEC에 아파트를 사주었다. 전세를 살게 되면 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2년마다 이사를 가게 되어 번거롭고 힘들 것 같아서였다. 현지는 뒤늦게 얻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유기농 식재료를 사서 손수 음식을 장만해주고 천연 섬유로 된 명품 브랜드 옷을 사입히고 교육에 좋다는 장난감과 책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상윤이 TV에 일찍 노출되어 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TV를 구석방에 놓기도 했다. 현지가 무엇보다도 고집하는 것은 기본 성격이 형성되는 만 6세까지만이라도 아이는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영이 강의 요일을 조정해 CC를 오르내리며 상윤을 돌봐주었다. 선영이 3년여가량 상윤을 돌보다가 갑자기 어깨 수술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집안일도 하면서 상윤을 돌볼 도우미를 구해 몇 개월 동안 선영이 해왔던 일을 맡겼다. 어깨 수술 부위가 거의 완치되자 일주일에 절반씩 선영과 도우미가 번갈아가며 상윤을 돌보기로 했다. 친구들이 고속터미널 근처 식당으로 약속 장소를 잡아놓았다. 점심 식사 후 CC에 내려가야 하는 선영을 생각해서이다. 식당에 들어서니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다. 선영아, 좀 늦었네. 내가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미리 주문해 놓았는데 괜찮지? 근데 그 면세점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니? 너 여행 다녀왔다는데 우리 선물 사온 거야?
희숙이 눈을 반짝이며 블룩한 면세점 쇼핑백을 가리켰다. 어쩌니? 이 백에 들은 건 며느리와 손자한테 줄 선물인데. 며느리가 지난번 여행 가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까지 홍삼 영양제 챙겨주었잖아. 동행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5일치 홍삼 영양제를 지퍼백에 넣고 포스트잇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글까지 적어놓았더라. 마음씀이 예쁘지 않니? 그래서 면세점에서 며느리와 손자 선물 산 거야. 너희들은 밥 먹고 난 후 이 생초콜릿이나 나눠 먹자. 너는 좋겠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 며칠 전 우리 며느리가 저녁에 들른다고 해서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부랴사랴 장과 저녁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렸어. 그런데 전화도 없이 8시 넘어 들르더니 저녁 먹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더라. 얼마나 김빠졌는지 알아? 희숙이 불만스럽게 얘기했다. 속상했겠네. 그래도 넌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지. 난 생일날에도 며느리 코빼기도 못 봤어.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데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 아들은 출장 간다고 했으니 못 올 것 같고 며느리하고 손녀는 오겠지 하고 며느리 좋아하는 김을 들기름 발라 구워 밀폐용기에 담아놓고 손녀가 잘 먹는 갈비찜도 해놓고 기다렸어. 혹시 전화했을 때 못 받을까봐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 욕 안 얻어먹는다고 해서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어. 그런데 혼자 먹자고 국 끓이기도 싫고 갈비찜 데워 먹기도 귀찮아 김치 하나 달랑 놓고 저녁 먹는데 눈물 나더라 라며 투덜대는 미자는 아직도 못내 서운한지 눈가가 붉어지면서 말했다. 미자 얘기를 들으며 선영은 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던 작년 생일을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선영은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와 생일이 같은 날이었다. 시어머니 생일이 되면 전날 일찍 퇴근해 장을 잔뜩 봐 시댁에 가서 생일상을 준비했다. 하늘 같은 시어머니 생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자신의 생일은 그저 곁다리였다. 이 얘기를 우연히 들었던 현진은 선영 생일에 월차를 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생일 케이크 사서 촛불 밝히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선물로 주었다. 현지의 좋은 요리 솜씨와 이벤트 덕분에 그야말로 행복한 생일이었다. 계속해서 친구들의 며느리 뒷담화가 봇물 터지듯이 이어졌다. 자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마찬가지라고 하며 지수가 끼어들었다. 요새는 며느리가 상전이야. 우리 며느리는 추석은 친정에서 지내고 설은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선언하더라. 추석 전날이 친정어머니 생일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지. 지난 추석 연휴가 길어 친정 갔다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은근 기대했는데 그 흔한 카톡도 한번 안 하더라. 선물은 안 보내더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남편 제사 때도 내가 장과 다 준비해 상 차려놓으면 퇴근해서 제사만 지내고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아들과 같이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혼자 제사상 치우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희숙이 옆에 앉아 튀김을 젓가락으로 집던 혜원이가 시집간 딸 얘기를 했다. 우리 딸은 시어머니와 너무 친해질까 무서워 마음 놓고 잘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이 보라는 부탁을 되도록 안 하고 나만 호출해 귀찮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오면 밥 해주는 게 부담도 되고 딸려오는 짐을 여기저기 벌려놓아 좁은 집이 더 복잡해져 정신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딸은 그래도 자기는 양반이라고 하면서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무섭더라. 그 얘기 들으니 아들 장가 보내기가 겁난다니까. 무슨 얘긴데? 하고 지수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한테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잠자리 거부한다든가 며칠씩 라면만 끓여준다든가 바지나 와이셔츠를 제때에 안 다려놓는다든가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못됐네. 너희들이 며느리 성토하니 나도 끼고 싶네.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글쎄 며칠 전 내가 사준 아들 아파트에 밑반찬 좀 갖다 주려고 들어갔었거든. 그런데 며느리란 것이 나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 우리 아들 보고 둘이 애정 표현하고 있을 때 내가 불쑥 들어와서 싫었다고 말하라고 했나 봐. 앞으로는 아무 때나 현관문 비밀번호 띠디디 누르지 말고 연락하고 오라지 뭐니. 그래서 애정 표현하기 한 시간 전으로 나한테 나 어디 있는지 전화하라고 했다니까. 어디 싸가지 없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라 말아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다른 친구들이 며느리 흉보는 것을 듣고만 있던 이니가 미리 연락하고 오란 며느리 말이 고까웠다고 흥분하며 말했다. 선영아, 그러고 보니 너만 며느리 복이 많은가 보다. 희숙이 부러운 듯 하는 말에 선영과 가장 친해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혜원이가 끼어들었다. 선영이가 며느리 복 많다기보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복이 많은 거지. 현지가 선영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었겠어? 현지가 아무리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영이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미국서 아들 낳았을 때 선영이 연구년 신청에 미국 가서 산후조리 해주고 출산비용도 다 대주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사주고 학교 강의 일정 조정해 시시 왔다 갔다 하며 손잡아주었잖아. 어깨 수술 부위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오늘도 손잡아주러 간다는 거 아니니? 그런 시어머니라면 나 같아도 머리털 뽑아 집신이라도 삼아드릴 지경이겠다. 혜원의 말에 모두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히려 며느리한테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이라도 만들어 바쳐야 할 판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호되게 시집살이 하면서 버틴 것은 하나밖에 없는 민호 때문이라는 것 너희들도 잘 알잖아. 민호가 무뚝뚝하긴 하지만 우리 모자 관계가 남달리 끈끈했었잖니. 민호를 결혼시키면서 내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마누라에 빠져 나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하는가였어. 너희들도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라며 미리 마음 단단히 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민호가 결혼 후에도 나를 대하는 것이 여전하더라고. 나는 이것이 모두 우리 며느리가 모자 관계를 깨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쓴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미처 모르고 저한테 불편하게 행동할지라도 민호에게 이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 현지의 속 기쁨이 눈물나게 고맙더라. 현지한테 내가 교수라서 그런지 민호가 나한테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섭섭하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저는 얘기 들어줄 시간도 없는데 저 대신 그 일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라고 말할 정도야. 선영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모두 저 며느리 바보를 누가 말리겠어? 하며 부러운 반 시샘 반으로 선영을 쳐다봤다. 민호보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고까지 하더라니까. 내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며 나이 들어도 나처럼 자신의 일을 갖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좀 쑥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고등학교 시절 엄마를 잃은 탓인지 며느리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 엄마라고 부르니 마치 내 속으로 낳은 딸 같은 거야. 내가 딸이 없어서 더 그런가 봐. 어느 책에서 봤는데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미친년 1호라고 한대. 좋은 말로 엄마지. 엄마라고 부르면 널 이용해 먹기 위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 너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막 부려먹겠다는 것을 좋게 한 것일지도 모르니 그 말 너무 믿지 마라. 선영의 그칠 줄 모르는 며느리 찬양이 듣기 싫었는지 바른말 잘하는 혜원이가 뼈있는 말을 했다. 모임에서 며느리 얘기를 꺼냈던 탓인지 친구들과 헤어져 시시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현지와의 첫 만남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 민호와 현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났다. 졸업 후 유학을 생각했던 민호는 군대 다녀와 복학 후 대학연합 영어 동아리에 가입했다. 오랜만에 학교에 복학했던 민호는 동아리 멤버들이 주로 후배들이라 섞이기가 서먹서먹했다. 그런 민호를 동아리 총무였던 현지가 따뜻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서로 사귀게 되었다.
어느 날 선영이 오후 강의를 끝내고 오니 연구실 문 앞에 민호와 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선영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면서 현지를 소개했다. 키는 좀 작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당차 보이는 현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내 손에 가득했던 무거운 책과 자료들을 얼른 받아들었다. 그날따라 강의에서 소개해줄 책과 자료가 많아 힘겹게 들고 왔던 터라 무심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민호와 달리 엽엽한 현지의 세심한 행동이 좋아 보였다. 반가워요. 민호가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누추한 내 연구실에서 보게 되네요. 민호야, 너는 귀뜸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여자친구까지 대동하고 불쑥 연구실로 오면 어떻게 하니? 선영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며 아들의 무심함에 살짝 투덜거렸더니 현지가 맑은 눈에 미소를 담으며 끼어들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놀라셨지요? 저도 민호 씨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찾아뵈면 놀라실 거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부담만 느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게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뵙는다고 해서 긴장했었는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시라 그런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현지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영은 싫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 후 민호와 단둘이 살다가 군대가 있는 동안 혼자 지냈던 탓도 있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사근사근한 현지가 선영의 강의에 대해 이 학교에 제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 강의가 인기가 많아 조기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고 우수 강의상도 매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친구한테 들은 얘기까지 꺼내자 서먹한 분위기는 다 사라졌다. 생전에 민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선영은 어리둥절했지만 현지의 찬사에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강의가 있어 훗날 다시 만나자며 일어서려는데 현지는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음료수병을 치우고 티슈를 뽑아 물기가 남아있던 테이블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줌씩 낱개로 포장된 견과와 국화차가 들어있었다. 카페인 드시면 밤에 못 주무신다고 해서 잠드시는데 좋은 차예요. 여러가지 견과를 작은 봉지에 담아 한 번에 먹을 만큼씩 포장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꺼내 드세요. 라고 했다. 나이 들수록 견과를 꼭 먹어야 좋다며 연구실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강의 사이사이 출출할 때 먹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지가 여러 종류 견과를 사서 일일이 담아 포장한 것 같았다. 카페인 못 먹는 것을 생각해 준비한 국화차와 여러 가지 견과를 섞어 먹기 좋게 포장해온 현지의 세심함이 잔잔하게 전해왔다. 아, 이런, 딸들은 이렇게 다른가? 라고 생각했다. 선영은 현지에게서 민호를 키우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정다감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싹싹하고 사려 깊은 현지를 며느리로 맞이하여 딸처럼 지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 현지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는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시어머니 명자와의 일이 대비되어 떠올랐다. 선영은 자라면서 자신이 마치 가난이라는 간판을 가슴에 달고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했던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와 살림을 차리면서 어머니는 어렵게 선영과 동생들을 키웠다. 영재는 선영과 같은 대학교에 다녔는데 수업을 함께 듣게 되어 알게 되었다. 영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빛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DC에서 제일 큰 섬유업을 한다는 부잣집 아들이고 외모가 출중해 그 당시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업에서 그룹 과제가 있었는데 선영이 영재와 같은 그룹의 멤버가 되자 직감적으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남자와 맺어지면 가난과의 인연을 끊고 꿈꿔왔던 새로운 생활이 광채를 바라면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는 닫혀 있었던 세계, 자신이 거기에 속하거나 그곳이 자신에게 속하는 일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았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서 선영은 영재에게 집중했고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는 와중에 선영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임신까지 하면서 영재를 위해 집요하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은 멋모르고 인생의 급커브를 꺾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영의 장밋빛 환상은 영재 어머니 명자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암으로 죽은 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큰 희생을 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임신한 선영을 한번 보자고 한 것이었다. 명자는 영재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DC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의 하나로 키워놓은 대단한 여장부였다. 만나기로 한 DC의 최고급 호텔 커피숍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니 나이 지긋한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영재가 들어오더니 창가에 앉은 가장 화려한 여인에게 반갑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엄마, 여기 있었네. 벌써 왔어? 역시나 우리 엄마는 달라. 선영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끝내주게 입었다. 검은색 실크 원피스에 금색 단추가 있는 빨간색 재킷 차림으로 방금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핸드백과 구두는 명품인 구찌 로고가 선명했고 브로치, 귀걸이, 반지도 모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것이었다. 명자는 선영의 초라한 모습에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선영씨,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명재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명자는 선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선영은 자신의 큼직하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과 불러오는 배를 가리기 위해 입은 펑퍼짐한 감청색 원피스가 무척 신경 쓰였다. 왜 이렇게 멋없고 칙칙한 색 옷을 입고 왔을까? 선영은 마치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선영은 주눅이 들어 평소보다 더 서툴고 어색하게 행동했다. 명자가 식사 시간 내내 선영을 깔보고 무시하고 거의 대놓고 비웃는 것이 느껴졌다. 영재가 후배와 데이트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이까지 가졌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철없고 개념 없는 여자일 줄 알았는데 성숙하고 무게 있는 여성같이 보이네요. 명자가 품위를 애써 지키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성숙하고 무게 있다는 말은 나이 들어 보이고 따분하고 평범하다는 뜻이었다. 선영은 명자가 새빨갛게 칠한 입술로 조그맣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눈이 높은 아들 영재가 이렇게 매력 없는 여자에게 절대로 빠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의 숨인 것 같았다. 테스토스테론 덩어리인 젊은 혈기에 어쩌다 임신은 시키긴 했지만 이런 여자는 영재에게서 쉽게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명자는 커피숍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안면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고개를 까딱하거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명자를 배웅하려고 호텔 문까지 따라 나오니 그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고급 외제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는 선영과 첫 대면 후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내 첫 번째 핏줄한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 아무리 태어나기 전이라도 그건 살인과 같은 거야. 계속 아이 때라고 하면 엄마 다시 안 볼 거야. 집 나가서 그냥 선영이와 살림 차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며 완강하게 고집하는 영재를 명자는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명자는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시켰다. 결혼 후 영재가 완전 마마보이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영재가 어떻게 선영과 결혼하기 위해 명자한테 대들었는가가 참으로 불가사의했다. 선영이 결혼할 때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 팔자 제대로 폈다며 콩고물 꽤나 생기겠네 라고 하며 주위에서 심하게 시기를 받을 정도였다. 돈 많았던 명자는 결혼 예물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선영이나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뿐이었다. 빚을 내어 장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자의 예물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다. 집안 사정 빤히 알면서도 굳이 사치스러운 결혼 예물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예단을 요구하는 명자가 야속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선영은 민호 결혼시킬 때 예물과 예단 주고받는 것을 간소하게 하자고 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어 오빠 집에서 얹혀 지내는 현지 처지를 생각해 반지와 시계만 서로 교환하자고 한 것이다. 현지에게 예물을 주는 대신 선영은 집을 사주었다. 집 사는데 현지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선영이 그런 티를 낸 적은 없었다. 돈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명자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혼 후 명자는 가난하게 자란 선영을 깔보면서 깎아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짜리 빌딩이 어떻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고 내가 평생 벌어도 지금 우리 집 화장실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 엄마가 평생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전부 대신 해주고 있다느니 예전에 돈 몇 푼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살던 시절을 벌써 잊었냐면서 가느스름해진 눈으로 선영을 꿰뚫어보며 몰아붙였다. 그 눈빛에는 항상 무시와 경멸이 강렬하게 서려 있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주려고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담은 쇼핑백을 바라보니 선영은 명자에게 선물하면서 겪었던 일도 생각났다. 명절이나 명자 생일이 다가오면 선영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도 설치는 적이 많았다. 한 달 전부터 고민 끝에 준비한 선물 앞에서 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니? 선물 고르는 안목하고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오죽하겠어? 이거 어디서 샀니? 바꿀 수는 있지? 라는 명자의 말에 선영은 언제나 모멸감으로 자존심이 상해버렸다. 그래서 선영은 명자의 선물을 살 때면 점원에게 꼭 나중에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명자가 가끔 챙겨주는 것들 역시 선영에게는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영재는 남들은 이런 거 받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니? 엄마가 쓰라고 준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써 라고 했다. 솔직히 선영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로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명품 선물을 받고는 무척 감격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써야 빈티가 안 나고 촌스럽지 않단다 라고 하면서 줄 때마다 던지는 명자의 비하하는 한마디에 속이 뒤집혀졌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마음의 부담만 점점 쌓여갔다. 고부 사이에 선물 주고받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거 지구상에서 몽땅 사라지면 안 되나?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선영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무한한 인내심과 아들 민호가 버팀목이 되어 겨우겨우 견디어냈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불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신탁이건 샤머니즘이건 어떤 초인간적 힘을 빌려서라도 비법을 알고자 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선영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영은 불교에 심취하여 설법을 들으러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점집을 기웃기웃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의 탈출구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어려움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대학 교수가 되었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선택이야말로 선영이 일생 중에 했던 가장 탁월한 선택 중의 하나였다. 선영은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니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이 새삼 대견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며느리 현지에게 대물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선영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 현지가 귀국해 CC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화장품,
각종 양념, 생활용품 등 온갖 살림살이를 장만해 차 뒤 트렁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바리바리 싣고 갔다. 남편을 미국에 남겨둔 채 새 살림을 시작하는 현지와 상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든지 현지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현지 방에 들어갈 때조차도 불쑥 들어가지 않고 꼭 노크했다. 시시에 내려가서도 상윤을 봐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현지가 출장을 다녀올 때면 지쳐있을 것 같아 곰국도 끓여놓고 불고기도 재워넣었다. 누가 보아도 그야말로 딸을 아끼는 친정어머니 모습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환갑을 넘은 선영에게 몸에 붙이기는 했지만 현지가 안심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러면서 선영은 잔소리와 간섭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면서 도움만 주고 있는 완벽하고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부했다. 현지도 선영을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 뒤늦게 현지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해 딸이 없어 외로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고부 사이 갈등이 이해되지 않았다. 고속버스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현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책을 좋아하는 상윤이 책꽂이에서 뽑아놓은 동화책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어질러놓은 레고들이 어지럽게 거실바닥에 흩어져 있다. 상윤이 방에는 어린이집 가느라고 갈아입고 남은 옷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다. 부엌에는 아침 먹고 난 그릇이 싱크대에 뒤죽박죽 쑤셔져 있고 식탁 위에는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비틀어진 사과 조각이 접시에 담겨 있다. 선영은 어질러진 책을 책꽂이에 꽂고 로버트 청소기를 돌리면서 설거지를 했다. 상윤이 김밥을 좋아해 저녁 식사로 김밥을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김과 달걀이 안 보이고 오이와 당근도 시들어 있었다. 그래서 선영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유기농 마트에서 가서 김밥 재료와 며칠 동안 손자가 먹을 것을 사왔다. 김밥을 부지런히 싸놓고 시계를 보니 상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할 시간이었다. 현지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 부설 어린이집에 가서 상윤을 픽업했다. 안 보는 사이 훌쩍 커버린 상윤이 할머니 하면서 품에 안기니 내려오느라고 느꼈던 피로가 다 달아난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상윤이 허둥대며 제 방문을 열어젖혔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물었다. 할머니, 내 방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버린 것 없죠? 어제 만든 레고 망가뜨리지는 않았지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부서진 장난감과 문방구를 몇 개 출연했지만 선영은 시침을 뚝 뗐다. 할머니가 왜 상윤이 장난감을 버리겠니? 레고로 만든 성이 너무 멋져서 그대로 잘 모셔놓았어. 근데 배 많이 고프지? 좋아하는 김밥 만들어 놓았으니 어서 먹자. 김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돌아서자마자 상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졸랐다. 집안 정리하고 저녁 식사 챙겨주느라고 피곤했지만 상윤과 서로 번갈아가며 술래가 되어 집안 후미진 곳에 숨고 찾으며 한바탕 놀았다. 더 놀자는 상윤을 달래서 씻기고 잠옷을 갈아입히니 책 읽어달라며 두툼한 동화책을 두 권씩이나 가져왔다. 책을 읽어주다 보니 상윤이 피곤했는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선영은 복식 호흡을 하며 잠을 청해봤지만 정신이 오히려 말짱해지는 것 같았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들게 하려고 버둥거릴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영은 방에 있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흥미있는 것을 찾지 못해 거실로 나왔다. 현지는 거실 한쪽 벽 전체를 책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책장의 대부분이
상윤이 보는 동화책, 과학책, 위인전 등으로 꽉 차 있다. 상윤이 책을 좋아해 책은 거실뿐만 아니라 상윤이 방과 안방의 책장에도 빼곡했다. 교육적으로 좋다는 각종 장난감들과 인디언 놀이를 할 수 있는 삼각 모양 미니 텐트 등 집안 어디를 가도 상윤의 짐이 넘쳐났다. 상윤의 옷만 넣어두는 옷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다. 금방금방 크고 활동이 많아 험하게 옷을 입는 남자아이에게 이런 비싼 옷을 꼭 입혀야 할까라고 선영은 생각하지만 현재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거실 책장 한 귀퉁이에 최근에 나온 소설책들이 눈에 띄었다. 선영은 소설을 읽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아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을 꺼냈다가 목차를 훑어보고 다시 꽂아두었다. 끌리는 책이 딱 없어 이 책 저 책 뽑았다가 꽂다 하는데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뚝 떨어졌다. 현지가 도우미한테 집안일 처리와 상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지시사항을 적어놓은 메모지였다. 현지의 꼼꼼한 성격대로 상윤이 하원했을 때 해야 할 일들과 집안일 처리하는 방법 및 로봇 청소기, 세탁기, 오븐 등 사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메모지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꼭 제 성격같이 철저하게 적어놓았네 하며 미소를 띠며 읽어가던 선영은 마지막에 밑줄이 쳐 있는 문구를 읽으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문구는 내 팬티와 상윤 할머니 팬티를 절대 같이 삶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같이 삶으면 될 텐데 도우미가 번거롭게 왜 그랬을까 하며 메모지를 집어 다시 책꽂이 놓다가 우연히 현지의 작년도 업무 수첩이 보였다. 해마다 연말에 교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수첩 생각이 나서 현지가 다니는 연구소 업무 수첩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 열어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 내용은 없고 상윤이 커가는 모습들이 적혀 있었다. 일종의 육아일기였다. 상윤의 재롱을 눈에 보듯이 써내려간 글이 재미가 있어 선영은 미소를 띠며 읽어갔다. 그러다가 현지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글을 보았다. 오늘은 돌아가신 친엄마의 기일이다. 난 왜 친엄마를 엄마라고 한 번도 따뜻하게 부르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을까 하는 후회로 기일인 오늘은 특히 가슴 시리게 아프다. 어릴 적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를 나는 미워했다. 집에 있는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곤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던 나는 그 여자에 대한 미움을 가슴속에 키워왔기 때문이다. 대문 앞에서 우연히 나를 보면 그 여자는 나에게 미제 초콜릿이나 달콤한 과자, 껌 같은 것을 손에 쥐어주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선 꼬깃꼬깃한 지폐를 주머니에 넣어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 여자의 이런 행동에 적개심을 품으며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엄마의 친한 친구가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쯧쯧 제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불쌍한 것 커갈수록 제 엄마를 꼭 닮아가네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나는 분명하게 그 말을 들었고 어린 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다. 그토록 미워하기만 했던 그 여자가 아버지와 눈이 맞아 낳은 딸이 바로 나였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와 호적에 올리고 집에 있는 엄마가 기르게 되어 이를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나는 갑자기 세상에 팽개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가늠할 수도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용의 주도하게도 이 사실을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그 후 그 여자가 내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더욱더 완강하게 거부했고 친구들이 그 여자가 내 친엄마라는 것을 알까봐 전전긍긍했다. 결코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집에 있는 엄마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혹시 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을 들키면 이제까지 막내딸이라고 귀여워해 주시던 애정이 사라지면서 버림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키워준 엄마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집착했다. 길러준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골몰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나의 눈물겨운 노력은 통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와 엄마와의 평화는 항상 유지되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무렵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내가 그 여자의 죽음을 슬퍼하면 눈에 가시 같은 아버지의 혼의 자식을 품어준 엄마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들을 뱃속에 열 달 품어 낳아 길러보니 이제야 친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안아보고 싶었을까. 나는 매일 상유를 만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연구소에 가 있으면 눈에 밟히는데 가까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손이라도 잡으려면 뿌리치며 달아나는 내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한 번도 엄마라는 소리도 못 들어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을 태웠을까. 이러한 회한과 죄책감으로 나는 좋은 딸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을 다한 딸 노릇은 결코 하지 못했다. 길러준 엄마한테는 물론이었고 나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한테도 말이다. 나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조금 더 내색을 하지 않고 좋은 딸 노릇을 천연덕스럽게 해냈다. 덕분에 길러준 엄마의 신뢰를 받아 나이 차이 많았던 오빠와 크게 차별받지 않고 자란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결혼하면 이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줄 알았다. 그런데 잘 보여야 할 또 하나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 말이다. 나는 이제까지 갈고 닦아온 잘 보이기 위한 각종 전략으로 또다시 시어머니를 기분 좋게 해야 했다. 물론 어릴 적부터 그러했듯이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좋아할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자라오면서 습득한 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한테도 당연히 이런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도 잘 보이려고 뼈 빠지게 노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보통의 아이같이 있는 그대로 어리광도 부리면서 행동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설사 그 행동 때문에 야단을 맞고 벌을 받아도 말이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친엄마에게나 할 수 있는 응석을 마음껏 부릴 수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일탈을 하고 싶다. 그냥 떼쓰면서 본성대로 편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드러내놓고 싶어진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나한테 지치려고 한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엄마로 부르는 나의 모든 모순적 행동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도우미는 번거롭겠지만 내 속옷과 시어머니 속옷을 따로 삶으라는 메모를 오늘 남기기로 했다. 아주 작은 시도였지만 무의식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실제의 나를 드러낸 행동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나를 거부한 객기였다. 그러나 아마 이런 객기는 자주 부릴 수 없을 것 같다. 낳아준 엄마의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자 선영은 현지를 낳아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선영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분이 현지의 친엄마인 줄 알았다. 민호조차도 현지의 생모 얘기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최근 현지의 다소 달랐던 행동들이 새삼 머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오른쪽 어깨 수술로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선영을 현지가 밥을 떠먹여 주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현지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결혼 때 선영이 예물로 해주었던 반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이아몬드 크기는 동일하지만 세팅이 달라져 있었다.
선영이 친구한테 소개받은 보석상이 가서 큰 맘 먹고 맞추어 준 것이었다. 그런데 현진은 그동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반지를 억지로 끼고 다녔다는 것을 항변이라도 하듯 선영과 상의하지도 않고 세팅을 새로 해 보란듯이 끼고 온 것이다. 그리고 선영은 현지한테 새 차를 사주려고 했을 때가 떠올랐다. 현지는 선영이 차 사라고 주는 돈을 받지 않는다며 선영이 타던 헌차를 주고 대신 그 돈으로 선영의 새 차를 사라고 했다. 선영은 현지의 이런 행동을 배려심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지의 관점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 선영은 현지한테 사주는 것이 즐겁겠지만 현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친정과 비교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과 거리가 먼 선영이 사주는 물건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자동차를 포함해 각종 물건들을 받는 게 부담된다는 것을 민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전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났다. 그동안 선영이 친딸처럼 생각해왔던 현지의 가슴 밑바닥에는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던 것이다. 출생의 비밀과 지금까지 버텨온 치열한 생존 전략을 깊게 감추어 놓은 서랍이 현지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조차도 못했다. 어쩌다가 우연히 현지의 비밀 서랍을 훔쳐본 선영은 무척 혼란스러워졌다. 진심은 비밀 서랍에 넣어두고 오직 잘 보이기 위한 모순적 행동이 몸에 밴 현지를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다. 그러나 선영 가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선영은 여러 가지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나만 일방적으로 현지를 딸로 여기면서 짝사랑했던 것일까?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 현지도 좋아했다고 착각했던 것일까?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지가 나한테 보여줘 왔던 것은 진심이 아니고 위선이었나? 길러준 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사랑에 허기지게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심정으로 오로지 아들만 애지중지하는 것인가?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집착에 가까운 애착 때문에 아들을 돌봐주는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내면은 나와 친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홀 시어머니인 내가 함께 살자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을 꽁꽁 숨겨놓은 현지 마음속 깊은 비밀 서랍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나는 그 손잡이조차도 감히 건드릴 수 없겠지.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자 혜원이 모임에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친년 1호 라고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드디어 미친년 1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선영은 무력감으로 맥이 탁 풀리며 자조적인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서야 헤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엄마를 괴롭게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친엄마였더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길러주는 엄마에게 버려질 것이 두려워 아는 채를 못하고 길러주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며느리 현지. 진짜 엄마에게 엄마라는 말도 못 꺼내본 그는 자신이 자식을 낳아보고서야 그때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은 그 자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남 앞에서 가면 한번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요? 가면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감추기 위한 일시적 방편은 되지만 오래도록 쓸 수는 없는 일이죠. 언젠가는 그 가면은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될 때 자신에게도 주위에게도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을 벗고 편하게 세상을 살고 싶다는 것과 아직은 아니라는 마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선영에게 며느리인 현지 내면에 감추었던 비밀 서랍을 들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선영 입장에선 꽤나 섭섭하겠죠.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알고서도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였으면 글쎄요, 좀 화도 나고 대단히 섭섭해서 뭐라고라도 표현을 좀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는 앞으로는 조금씩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시어머니도 그걸 바랄 것 같으니까요. 재미있으셨죠? 즐거운 감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작가의 며느리의 비밀 서랍을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지형근 나도향. 지형근은 자기 집 앞에서 괴나리 보찜 질빵을 다시 졸라매고 어머니와 자기 아내를 보았다. 어머니는 마치 풀 접시에 말라붙은 풀껍질같이 쭈글쭈글한 얼굴 위에 뜨거운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아들 형근을 보고 목매이는 소리로, 몸이 성했으면 좋겠다마는 섬섬약질이 객지에 나서면 오죽 고생을 하겠니? 잘 적에 더욱게 자고 음식도 가려먹고 병날까 조심하여라. 그리고 편지해라. 하며 늦게 운다. 현근이 젊은 아내는 돌아서서 부대로 만든 행주치마로 눈물을 씻으며 코를 마셔가며 울면서도 자기 남편을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다는 듯이 훌쩍 고개를 돌려 볼 적에 그의 눈알은 이글뚱 말뚱한 꽈리같이 붉게 피가 올라왔다. 네, 네. 현근은 대답만 하면서 얼굴빛에 섭섭한 정이 가득하고 가슴에서 북받치는 눈물을 참느라고 코와 입과 눈썹이 벌룩벌룩한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간에 모두 모여섰다. 어렸을 적 친구들은 평생 인사를 못해본 사람들처럼 어색한 어조로 인사들을 한다. 어떤 사람은 체면치레로 말 한마디 던져버리고 그대로 돌아서 저쪽에 가 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늙은이는 머리서부터 쓰다듬어 내려 마치 어린애같이 볼기짝을 두드리면서 응, 잘 다녀오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게. 하, 기막힌 일일세. 자네 같은 귀골이 노동을 하려고 집을 떠나간다니. 자네 어른이 이 꼴을 보시면 가슴이 막히실 일이지. 하는 두 눈에서는 진주 같은 눈물이 괴어오르다가 흰 눈썹이 섬세하고 쌍꺼풀이 진 눈을 감았다 뜰 때 희끗희끗한 눈썹 위에는 눈물이 구울러 맺힌다. 노인이 우는 바람에 어머니와 아내의 울음소리는 더 잦아지며 동네집 노파들도 눈물을 씻고 젊은 장정들은 초상집에 가서 상제 우는 바람에 부질없이 나오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이 코들만 들이마시기도 하고 눈만 슴뻑슴뻑하고 있다. 현근도 눈물을 씻으며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다시 동네 사람을 향하여 작별을 하였다. 자기 아내는 도리어 보는 것이 마음을 약하게 하여 주는 것이며 장부의 할 만한 짓이 아니라는 듯이 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동구로 향하였다. 동네 늙은이와 자별한 친구들은 뒤를 따라와주며 어린아이들은 마치 출전하는 장군 앞에 선 군대들 같이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서 따라온다. 현근은 가다가 돌아다 보고 또
가다가 돌아다 보았다. 얼만큼 오니까 아이들도 다 가고 따라오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자기 혼자 몸이 고개 마루턱에 올라섰다.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살던 20여 호밖에 보이지 않는 촌락이 밤나무 느티나무 사이에 섞여 있다. 자기 집 앞에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머니와 자기 아내만 여전히 자기 뒤를 바라보고 섰다. 그는 여태까지 나지 않던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폭포같이 쏟아진다. 아침 해가 기쁜 듯이 잔디 위 이슬에서 오색빛을 반사하고 송장 메뚜기가 서 있는 간발 위에 반갑게 튀어오르나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 분홍 조고리에 남 조각으로 소매에 볼을 받아 입고 외 반물 치마에 부대 쪽 행주 치마를 입고 백납 비녀에 가짜 산호반지를 낀 자기 아내 생각을 할제 22살 먹은 이 젊은 사람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한 발자국에 돌아서고 두 발자국에 돌아섰다. 멀리 보이는 자기 집은 아침에의 그늘이 비추인 산모퉁이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리쯤 가서 단념하였다. 내가 계집에게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약한 마음을 먹다니. 그는 마치 번개같이 주먹을 내흔들었다. 그리고 벌건 진흙이 묻은 발을 땅이 꺼져라 하고 더벅더벅 내놓았다.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가슴을 내놓았다. 하늘은 한없이 높이 개었는데 넓은 벌판 한가운데 신장로로 나서니까 그 가슴 속에는 끝없는 희망이 차는 듯 하였다. 가면 된다. 이대로 가기만 하면 내 주먹에 지전 뭉텅이를 들고 온다. 그는 열흘 갈 길을 하루에 가고 싶었다. 그때 강원도 철원군에는 팔도 사람이 다 모여들었었다. 그 모여드는 종류의 사람인즉 어떠냐 하면 대개는 시골에서 소작농들을 하다가 동양척식회사에서 소작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허욕에 덤빈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철원에 수리조합이 생기며 그 개강공사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까닭도 있지만 금강산 전기철도가 놓이며 철원은 무서운 속력으로 발전을 하는 데 따라서 다소간의 금융이 윤택하여지며 멀리서 듣는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충동이어 나도 철원, 나도 평강 하고 덤비게 된 것이다. 노동자가 모이어 주막이 늘고 창기가 늘었다. 자본 있는 자들은 노동자가 많이 모여들수록 임금을 낮춰서 얼마든지 그들의 기름을 짜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름을 짜낸 돈은 또 주막과 창기가 짜내었다. 남은 것은 언제든지 빈 주먹이었다. 평화스런 철원읍에는 전기철도라는 괴물이 생기더니 풍기와 질서는 문란할 대로 문란하여졌다. 그래도 경상도, 경기도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쌍한 농민들은 요행을 바라고 철원, 평강으로 모여들었다. 지형근도 지금 그러한 괴물의 도가니, 피와 피를 빨고 짓밟고 물어뜯고 볶는 도가니를 향하여 가며 가슴에는 이상의 꽃을 피게 하고 있는 것이나 마치 절벽 위에서 신기루에 홀려서 한 걸음 두 걸음 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는 50리를 못 가서 발이 부르텄다. 그는 한 시간에 10리를 걸었다 하면 지금은 그것의 절반 5리도 못 걸었다. 그는 발 부르튼 것을 길가에 서서 지끈지끈 눌러보며 혼자 속으로 흥, 올 적에는 기차 타고 온다. 정거장에서 집까지가 5리밖에 안 되니 그때는 잠깐 걷지. 그러나 그는 주머니 속을 생각하여 보았다. 발병이 나지 않고 그대로 줄창 잘 걸어간다 해도 닷새나 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행자는 얼마냐? 빠듯하게 쓰고도 남을지 말지하다. 해는 저간다. 가슴에서는 공연히 무서운 생각이 났다. 만일 발병이 더하여 길을 못 가게 되면 어찌하나? 그는 용기가 줄어들고 희망에 구름이 끼는 것 같았다. 그는 비척비척 맥이 없게 걸어가며 궁리해 보았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가에 아는 사람의 집을 모조리 생각해 보았다. 말할 만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나 거기서 한 10리쯤 샛길로 휘어 들어가면
거기 큰 촌이 하나 있었다. 그 촌 이름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음에 그만두지만은 그 촌에는 자기 아버지가 한참 호기 있게 돈을 쓰고 그 근처 읍에 이름 있는 부자로 있을 때 소작인으로 있던 사람이 생각난다. 그는 그를 자기 집 사랑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 황송한 태도로 앉아있는 것을 보기는 보았을지라도 그의 집을 찾아간 일은 물론 없었다. 옳지. 현근은 무릎을 쳤다. 김서방을 찾아가면 얼마간이라도 돌릴 수가 있을 터이지. 거저 달래는 것인가? 돌아올 때 갚을걸? 그는 김서방의 상전이란 관념이 있다. 옛날에 자기 아버지의 은덕으로 살아간 사람이니까 은덕을 베푼 자의 아들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도 떳떳한 일이라 하였다. 즉, 자기 마음이 그러하니까 남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그는 허위단심 김서방 집을 찾아갔다. 그 집 앞에는 훤한 논과 밭이 있고 집은 대문이 컸다. 주인을 찾음에 정말 김서방이 나왔다. 김서방은 반가워하면서도 놀랐다. 이게 웬일이야? 김서방은 존대도 아니요, 하대도 아니요, 어리벙벙하게 말을 해버린다. 현근은 이것이 의외였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서 내가 제 집을 찾아왔기로 어디를 보든지 말버릇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어서 들어가세. 이번에는 하계가 나왔다. 현근의 얼굴은 노래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마당에 서서 해만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저쪽 서산 위에 반쯤 걸렸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였다. 자기가 노동을 하러 괴나리보찜을 지고 나가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 양반도 되고 남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서 다시 옛날의 문벌을 회복하고 남도 부려버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한다. 숙명적으로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단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문벌만 있으면 무슨 짓,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하였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괜찮다는 관념이 한층 깊어지며 그는 얼핏 목적지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고 싶었다. 그는 분을 참고 그 집에서 잤다. 김서방은 옛날의 어린 주인을 잘 대접하였다. 그는 밥상을 내놓으면서도 웃고 정한 자리를 펴주면서도 웃었다. 또는 떠날 때도 종종 들르라고 하면서 웃었다. 김서방은 지금처럼 만족하고 좋은 때가 없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였던 자랑을 깨달은 까닭이다. 즉, 옛날에 자기가 고개를 숙이던 사람의 자식이 자기 집에 와서 숙식을 빌게 될 만큼 자기가 잘 된 것에 만족한 것이었다. 현근은 또 주저주저하였다. 어젯밤부터 궁리도 하여보고 분한 생각에 단념도 하여보고 다시 용기도 내어보던 돈 취할 일. 가장 중대한 일이 그대로 남은 까닭이었다. 그는 눈 딱 감고 여봅쇼 하였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여졌는지 스스로 더러운 생각이 났다. 말을 하였다. 김서방은 알아챘다는 듯이 또 웃으며 생색내고 소정한 돈의 3분지 1을 주었다. 현근은 그 돈을 들고 나오며 분개도 하고 욕도 하고 또는 호련한 생각이 나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갈수록 그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스러이 느끼는 것 같았다. 현근은 다리로 자기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팔과 머리로 다리를 끌어온 것 같았다. 그는 예정보다 사흘이 늦어서 철원에 도착하였다. 그는 한 다리를 건너면서 두 팔을 벌릴 듯이 반가워하였다. 그는 자기더러 오라고 편지를 한 동향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지고 온 보찜을 벗어놓을 때 그는 모든 괴로움과 압박에서 벗어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짐을 벗어놓은 것은 어깨를 가볍게 함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었다. 그는 자기 친구를 찾았을 때 여간 한 환멸을 느끼지 않았다. 우선 그가 있는 집이라는 것은 마치 짐승의 우리관과 같은데 거기서 여러 신명 사람들이
도야지들 모양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땅을 파고 석가래를 버틴 후 그 위에 흙을 덮고 약간의 지푸라기로 덮어놓은 것이 그들의 집이다. 방 안에는 발에는 간발이며 다 떨어진 진흙 묻은 양말 조각이 흐트러 있고 그 속은 마치 목욕탕에 들어간 것 같이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하나 가득 찼었다. 물론 광선이 잘 통할 리가 없었다. 캄캄하여 눈앞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 속에는 사람의 눈들만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하였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서 그 속을 들어갔다. 발길에는 사람의 엉덩이도 채어지고 허구리도 건드려졌다. 그럴 적마다 그들은 굶주린 맹수 모양으로 악에 바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친구의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새로이 온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절을 하다시피 반가워하였다. 저 구석에서 다섯 직제나 학지를 앓던 사람까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눕는다. 그들에게는 이 새로이 온 친구가 반가운 동무라고 함보다도 다시 없는 미끼였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의 노잔양 남은 것을 노리어서 그것으로 다만 한때라도 탁주 몇 잔, 육회 몇 접시를 토색하기 위하여 자기네의 가진 아첨과 가진 친절을 다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동양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려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동성동본이라고 친절히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 자기 아버지와 형근의 아버지와 친하였다고 세교라고 늦게 만난 것을 탄식하였다. 이래서 형근은 처음 이 움 속에 들어올 적에 느끼던 환멸이 어느덧 신뢰하는 마음과 이상과 기쁨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날 저녁에 노자푼 남은 곳으로 그 근처 선술집에서 두 서너 사람과 탁주를 먹으며 편지하던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는 그동안에 돈 좀 모았나? 아직 모으지는 못하였네. 그러나 이제 수 생길 일이 있지. 친구는 당장에 수만금 재산을 한 손에 움켜쥘 듯이 말을 하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아직까지도 황금 덩어리가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기 손 속에 안이 들어올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설마 천리 타향까지 나왔다가 맨손 들고 들어가겠나? 지금은 좀 고생이 되지만은 그래도 잘 부비되기를 치면 돈 몇백 원쯤이야 조반전에 해장하기지. 형근은 또 가슴속이 든든하여지며 이번에는 걸쭉한 말걸리는 그만두고 입 가볍고 상긋한 약주를 청하였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 형님네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형님들은 저보다야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런데 길도 좋으실 테니까요. 형근은 눈이 개슴츠레해서 안주를 들며 말을 하였다. 아따, 염려 마시오. 내나 그 형이나 이런 데 와서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서로 형제나 친척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오. 그 중에 머리 깎고 지카디비 신고 행전친 노동자가 대답을 하였다. 그럼 전 형장만 꼭 믿습니다. 글쎄, 염려 말아요. 그날 저녁 그는 여러 가지 진기한 것을 보았다. 번화한 시가도 보고 또 술 파는 어여쁜 계집도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말이며 습속을 배웠다. 그는 어리둥절한 가운데서도 속이 느긋하고 만족하여 그대로 하루 저녁을 그 움 속에서 자고 났다. 그는 고린내라는 발이 자기 코 위에 올려놓이고 허구리를 장작개비 같은 발이 들이질러도 그것이 화가 나지 않고 그 여러 사람을 오히려 동정하고 불쌍타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이들도 지금에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모두 돈들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호강할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튿날 새벽 5시가 되더니 그같이 자던 사람 중에서 서너 사람은 눈을 비비고 어디로인지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제 자기가 올 적에도 보지 못한 사람이요 또는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나갈 적에 누구 한 사람 인사하는 일도 없고 눈 한번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나갈 적에 부산한 바람에 옆에 사람들이 잠을 깨었다가 그들이 다 나가는 것을 보고
갓나외 자식들, 나가면 곱상슬이 나갈 것이지 하고 투덜대는데 그의 눈은 무서웠다. 마치 뒀다 만나자는 원수를 벼르는 것 같았다. 현근은 그것을 보고 그와 눈이 마주칠까 보아서 눈을 얼핏 감고서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그러할 리가 없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친절히 하던 사람들로는 결단코 하지 않을 일이었다. 그는 그 노동자의 질투를 몰랐으므로 이런 의심을 품었었으나 누구든지 이러한 사회에 있으면 그렇게 험상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가 다시 실눈을 뜨고 방 안을 슬그머니 둘러볼 적에는 젖들여 놓은 쌀이 거정문으로 아침 햇살이 붉은 빛을 띠고 들이비치는데 그 해가 비치는 쌀이 거적 위에서는 아까 그 불량한 노동자가 코를 땅에다 대고 코를 고는 바람에 땅바닥의 먼지가 펄썩펄썩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자 어저께 그 지카디비 신고 각반을 쳤던 노동자가 현근을 깨웠다. 세수하슈. 그는 세수 옹배기에 물을 떠서 운 밖에 놓았었다. 현근은 황송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만 따라오슈. 현근은 자기 친구, 편지한 친구를 찾으려 하였으나 그자의 수선바람에 그대로 끌려갔다. 술집에 가서 해장술에 술국밥을 먹었다. 시골서는 먹어보지도 못하던 것인데 값도 꽤 싸다 하였다. 물론 돈은 현근이가 치렀다. 이제는 주머니 미천이라고 은화 20전 하나하고 동전 몇 푼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내일은 일구멍이 생기겠지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자는 현근의 행장에 무엇이 있는가 물었다. 그는 조선 무명 호도 두 벌과 모시 두루마기 두 벌과 삼승 버선이 한 벌 있다 하였다. 그것은 자기 집안이 풍족할 때 자기 아버지가 장만하여 두고 입지 않고 넣어두었던 것을 이번에 자기 아내가 행장에 넣어주었던 것이라 그것이 그에게는 다시 없는 치장이요 또는 문벌 자랑거리였다. 그자는 그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웃으면서 현근을 비웃었다. 그까지 것은 무엇에 쓴단 말이오, 여보. 현근이 자기 속으로는 무척 자랑삼아 말한 것이 당장에 핀잔을 받으니까 무안하기도 한 중에 또 이상스럽고 놀라웠다.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쯤은 반푼어치의 값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말한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는 자기가 무슨 사치하고 영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다 할 때 즐거웠다. 그날 저녁에 현근은 지카디비 씨는 사람에게 끌려 나왔다. 그가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 하면서 끝에 말에다가 내가 한턱 쓰면 하였다. 현근은 막걸리 서너 잔에 얼근하였다.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서 서너 집 지나오다가 그자는 현근을 툭 치며 여보 일꾼형 뚫어놨쇠다 하였다. 현근은 눈이 번쩍 띄었다. 어디요? 허허 그렇게 쉽게 알아켜주겠소? 한턱 쓰소. 현근은 좋기는 좋지만은 한턱 쓰라는 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허허 하고 밤벙어리처럼 한탄 비슷한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즉 이런 어리보기쯤이야 하는 듯이 두 서너 번 까불러 보다가 그자가 미리 묘책 하나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공연히 빙빙 장거리로 돌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까짓 건 무슨 소용이 있어? 땀 한번 뵈면 고만인걸. 돈푼이나 수중에 들어오거든 양복 한 벌을 허름한 것 사입어요. 그러면 더러 많다고 오래 입고 어디 나서든지 대우받고 좀 줬소? 여기서 조선 옷 입는 사람들이야 헐 수 없는 사람들이나 입지. 노형 같은 젊은이가 뭘 못해본단 말이오. 그렇게 합시다. 현근은 그자의 말대로 곧 귀를 기울일 수는 없었다. 일이 너무 크고 자기의 이성으로는 판단하여 결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까닭이다. 그는 이럴까 저럴까 난처한 생각으로 다만 글쎄요, 글쎄요 하기만 하며 둥실둥실 그자의 뒤만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그자는 화를 벌컥 내며 여보, 이런 데 와서는 매사에 그렇게 머뭇거리다가는 안 돼요. 여기가 어떤 데인데 그렇소? 엥? 난 모르오.
에? 마음대로 하소. 하고 회 가버리려 하니까 형근은 약한 마음이라 하는 수 없이 그 자를 다시 불러. 그렇게 역정이야. 낼 건 무엇 있소. 좋을 대로 합시다 그려. 글쎄, 좋을 대로 누가 하지 않는댔소? 노형이 자꾸 느리배기를 부리니까 그렇지. 옷을 팔았다. 형근은 친구에게 끌려서 어떤 앉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 친구가 두루마기 판 것을 자기 손에 쥐어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첫 걸음에 가는 곳은 이화라는 여자가 술을 파는 내외 술집이었다. 나만 따라오시오. 내 어여쁜 색시 구경을 시켜줄 터이니. 어깨가 으쓱하여지며 두 눈을 찡긋찡긋하는 그자의 뒤를 따라가며 어여쁜 색시라는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는 당길 심도 없지 않았으나 첫째, 노는 계집 옆에를 가보지 못한 것은 말할 것 없고 그런 종류의 여자라면 겉부터 집어먹을 줄밖에 모르는 그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여질 뿐이다. 이런 데를 오면은 계집 다루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형근이 쭈뼛쭈뼛하는 것을 보고 그자는 속으로 네가 아직 철이 안 났구나 하는 듯이 코웃음 섞어 말을 하였다. 형근은 그래도 속에는 빳빳한 맛이 있어서 그자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이 창피도 하고 분하기도 하나 사실 뻗댕길 자신도 없었다. 그는 그저 우물쭈물하며 그 뒤를 따라갈 뿐이다. 그렇지만 따라가기는 하면서도 몹시 조심이 되고 조마조마한 생각이 나며 자기 몸에 창피한 곳이나 없나 하는 생각이 나서 걱정이었다. 마루 앞까지 서슴지 않고 들어선 그자는 여보, 술 파우! 하고 소리를 높여 제법 의젓하게 주인을 부르더니 서투른 기침을 하였다. 안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술이 취하여 장거리의 장꾼들처럼 제각기 떠들다가 그 소리에 떠들던 것까지 뚝 그쳤다. 그 왁자하던 무딘 남자들이 거친 목소리를 좌우로 물결 헤치듯이 쫙 헤치고 복판을 타고 나오는 연한 목소리는 주인의 목소리였다. 네, 나갑니다. 이 소리를 듣더니 그자의 눈은 끔뻑하여졌다. 그러더니 현근을 한번 본 후에 이건 손님이 왔는데도 아무도 없소? 하고 짐짓 못 들은 채 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소리를 질렀다. 나갑니다. 하고 그 여자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며 그 여자의 치맛자락이 문에 스치며 나오는 것이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저 건너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현근의 눈에는 머리를 치 거스러 빗어 외밀치를 하여 지르르 흐르게 하고 횃박 쓰듯 분을 바르고 감 낮은 연지를 입에다 칠하고 금리한 이 사이에서 껌을 딱딱 씹으며 나온 그 이화라는 여자가 몹시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지르시는 버선까지 유탕한 마음을 일으키게까지 하였다. 그자는 이화라는 여자를 보더니 오래간만일세 그려 하며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이런 이화 같은 미인과 능히 수작을 하며 손목을 잡을 만한 자격과 수단이 있다는 것을 지영근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글쎄요. 이화라는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머리를 다시 만지면서 마뜩지 않게 네가 웬 허개냐 하는 듯이 시덥지 않은 어조로 대답을 하여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하고 술이나 한잔 나눌까 해서 왔지. 연해 생색을 내려고 하면서 이화에게 아첨을 하려는 듯이 쳐다본다. 어서 건너방으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자는 슬그머니 현근을 보더니 어떻소? 괜찮지? 소리 한번 시킬 터이니 들어보시오. 상을 들고 이화가 들어왔다. 현근의 눈에는 내외 술집에서 한순배에 4,50전하는 술상이 얼마나 풍부하고 진미인지 몰랐다. 그는 어려서 자기 집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지낼 적에도 이러한 음식을 자기 앞에 차려주는 것을 먹어본 일이 없었다. 그는 구미가 동하기보다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 비싼 술값을 어떻게 치를까? 그는 속이 초조해지면서 겁이 났으나 나중에는 그자를 믿었다. 믿었다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 너 알아 하겠지? 하는 마음이 나기는 났으나 그래도 속이 편치는 못했다. 우선 술잔이 자기에게 돌았다. 현근은 마치 나무의 집 부인을 보는 것 모양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술잔을 들면서 바로 보았다. 현근은 그 술 붓는 여자를 이제야 비로소 똑바로 보았다 하여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현근은 그 여자를 보고 마치 뜻하지 아니한 곳에서 뜻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이 놀라지 아니치 못하였다. 반가웁다 하면 반가운 일이요. 궤변이라 하면 이런 궤변이 또 어디 있으랴. 그 여자는 현근의 고향에서 한동리에 자라난 여자다. 그래도 행색개나 한다고 하여 어려서부터 규중에 들어앉아 배울 것이란 남겨놓지 않고 배우고 읽힐 것이란 모조리 읽히더니 불행히 그가 13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고 호럼이 혼자 그 딸을 길러오는데 본시 청빈한 집안이라 일가 친척이 있기는 있지만은 인심이 점점 강박하여짐을 따라 돌아보는 이 없으므로 그 여자가 14살 되던 해 그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자기 친정 오라버니를 따라갔다. 어려서 이웃집에 살았으므로 서로 보고 알아서 말은 서로 하지 않았으나 낯은 서로 익었었던 것이라 지금 보니 노성은 하였으나 어렸을 때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남았었다. 현근은 뚫어지게 자세히 보고 싶으나 피차 면구한 일이라 슬금슬금 틈을 타서 이리저리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옛날의 모습이 더욱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참으로 이서방 때 교수라 하면 나를 몰라볼 리가 없는데 나를 보고 그래도 기척이라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는 썩 감개가 무량하여지면서 또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술상 귀퉁이에 고개만 숙이고 무슨 생각인지 정신없이 앉아있었다. 같이 간 그자는 여보, 노형은 무슨 생각을 그리하슈? 하며 현근을 본 즉 현근은 고개를 들다가 다시 이화를 한번 보더니 그자를 보고 뭐 별로의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소이다. 허허, 그럼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단 말이오? 대관절, 주인하고 인사하시오. 현근은 이런 인사를 해본 일이 없으므로 속으로 몹시 조심을 하고 창피한꼴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선 속을 가다듬느라고 서투른 기침 한 번을 하였다. 솜씨 있는 이화의 통성명하는 것을 받아 어색한 현근의 인사가 있은 후 현근은 이화에게 고향을 물었다. 고향이 어디슈? 아무개예요. 그럼 아무개 동리 살지 않으셨소? 네. 그럼 지 아무개 댁을 아시겠소? 아다뿐이에요.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요. 떠나온 지가 하도 오래니까 지금도 여태 거기 사시는지요? 살지요.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어려서 자꾸 하셨지요? 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알죠. 그럼 나를 혹시 못 알아보시겠소? 이화는 한참이나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그래도 알아보지 못한 듯이 고개만 갸웃하고 있다. 글쎄요. 퍽 많이 뵌 듯하지만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아무개 동리 사셨어요? 하하,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게 잊은 것도 용홍무교한 일이지만은 이웃에 살던 사람을 몰라본단 말이오? 내가 지 아무개의 아들이오. 이화의 눈은 둥그레질 대로 둥그레지며 네? 하고 말이 안 나오는 모양이다. 현근도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을 알리기가 부끄럽다는 듯이 말이 없이 앉았고 그자는 둘이 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아, 그래, 서로 알았던가? 그거 참 신소설 같군. 하는 두 눈에는 질투가 숨은 웃음이 어리었다. 그런데 여기는 어째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낯은 익어 보였으나 지주 사실 줄이야 꿈엔들 알았을 리가 있어요. 나 역시 그럴싸하기는 하지만은 어디 분명치가 못하니까 속으로는 반가우나 말을 못한 거 아니오. 현근은 세상을 몰랐다. 그가 고향에서 옛날에 알던 교수 지금의 창녀를 만나 반가웁기가 할 양이 없었지만은 다시 생각하니 안이 꼽고 고개를 내두를 만큼 더러웠다. 그는 옛날 일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이화라는 창녀의 신변을 둘러싼 환경의 물결이 어떻게 어떠한 자극과 영향을 주고 또는 질질 끌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해부하고 관찰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다만 단순한 직관과 빈약한 추측으로 경솔한 독단을 내리어 인간을 평정하여 버릴 뿐이었다. 이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 것도 그것이 다른 사회적으로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잘못 죄악을 범행한 까닭으로 오늘 이렇게 된 것이라고밖에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관념으로 이화를 볼 때 현근의 눈에는 이화라는 창기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음부 독부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반가웠던 생각도 어디로 가고 다만 추악한 생각뿐이 나서 그 자리에서 피해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주저하던 맘, 차리려는 생각, 쭈뼛쭈뼛하던 생각은 어디로 가고 마치 죄인을 끌어안친 것 같이 우월감과 호기가 두 어깨와 가슴 속에 가득할 뿐이었다. 그리고 창기인 이화를 꾸짖어 마음을 고쳐주고 싶은 부질없는 친절한 마음까지 났다. 자기의 영락, 얼핏 말하면 타락은 어느 정도까지 당연한 일이는지 알지 못하나. 첫째, 돈 많고 땅 많고 입을 것, 먹을 것이 많던 지 아무개의 외아들이 철원 바닥에까지 굴러와서 노동자 중에도 그중 엉터리하고 얼리어 한순배에 4,50전짜리 술을 사 먹으러 왔다는 것은 이화라는 여자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의외의 일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아니지만은 그 부끄러움까지 지나쳐서 지 아무개의 아들의 일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술잔을 들고 의기 있게 자기가 계집을 기롱하는 솜씨를 보이어 상대자를 위협하려던 그 자는 두 사람이 서로 동향 친구라는 이유로 자기 같은 것과는 서로 말할 여지가 없이 이상한 감격과 비극적 분위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분위기 속에 참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위기를 헤쳐버리고 다른 기분을 만들어야 할 것을 깨닫고 말을 꺼내었다. 아니, 고향 친구를 만났으면 고향 친구끼리나 반가웠지. 딴 사람은 술도 못 먹는담. 재담 섞어 솜씨 있게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화는 손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을 웃어 마음을 가라앉혀 놓은 후 천리 타향에 봉고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조주사 나리는 공연이 그러셔. 그만한 것은 아실만 하시면서. 약주를 처음 잡숫는 것도 아니오. 세상 물정도 짐작하실 듯한데 이런 때는 왜 그리 벽창호야? 이화는 생긋 웃었다. 그 웃음 하나가 조화 부르는 웃음이던지 소위 조주사의 마음도 흰죽 풀어지듯 하였다. 히히, 내가 벽창호인가? 이화하고 말이 하고 싶어 그랬지? 말은 넌지시 하는 말이 비싼 말이라나? 손님도 계시고 한데 무슨 말을 한단 말이오? 그럼 언제? 글쎄, 물어봐서는 무엇을 하오? 뻔히 알면서. 하고 웃음 섞인 눈으로 쨍그리고 본다. 옳지, 옳지. 글쎄, 좀 가만히 있어요. 옳지는 무슨 옳지야. 부증난데 먹는 가물치는 아니고. 이 손님하고 이야기 좀 하게 가만히 있어. 하고 고개를 현근에게 돌리려다가 잔입인 것을 보더니 조주사란 자에게 술을 권하였다. 자, 약주나 드시오. 하고 잔이 나니까 다시 현근을 주면서 그런데 여기는 어째 오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외가로 간 지가 7, 8년 됩니다. 그렇게 되나보. 현근은 자기도 모를 한숨을 쉬더니 나 여기 온 거야. 말할 것까지 있겠소. 그런데 당신은 어째 이렇게 되었소? 하며 동정한다는 듯이 눈을 아래로 깔았다. 이 소리를 듣던 조주사라는 자가 왜 어째서 그러쇼? 이제 얼마만 있으면 내 마마가 된다우. 하더니 혼자 신에 겨워서 허리를 안고 웃어댄다. 두 사람은 그 소리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동안에 제가 지내온 이야기는 다해 무엇하겠습니까? 안 들으시는 것이 상책이지요.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여지면서 목소리가 비통하여진다. 차차 두고 들으시면 아시지요.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일 뿐이다. 그래도 어디 이런 기회가 자주 있겠소? 만난 김이니 이야기 겸 말해보구려. 대관절 언제 이곳으로 왔소? 하니까 조주사라는 자가 가로맡아 나오면서 온지 벌써 반년이 되나?
그렇지 아마? 하고 말고기 서리 근 것 같은 얼굴을 이화에게 가까이 갖다 대며 들여다본다. 네, 한 반년 돼요. 이화는 고개를 그자 얼굴에서 비키면서 말을 하였다. 대여섯 잔이 넘어 들어간 술이 얼근하게 돈 조주사라는 자는 자기 얼굴을 피하는 이화를 뚫어지게 보더니 다시 제 손으로 자기 뺨을 한번 탁 치며 왜 그래? 어때 그래? 사내 같지 않아? 얼굴에 뭐 묻었어? 왜 피해? 하고 왜가리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슬쩍 농을 쳐서 하하 그럴 건 뭐 있나?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지. 잘못했네. 응? 그만두세. 무얼 잘못했어요? 글쎄 아까 말한 것 있지? 우리는 너무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색시처럼? 형근은 우습기도 하고 또 심심치도 않아서 싱긋 웃다가 다시 이화를 보고 그 후에 외삼촌 댁에서 언제까지 지냈단 말이오? 한 이태 지냈죠. 그 후에는? 할 때 조주사라는 자가 잔을 들더니 소리를 지른다. 술 좀 따라. 술 먹으러 왔지. 이야기하러 왔나? 퇴! 퇴! 하고 침을 타구에 뱉더니 지영근을 보고 노형, 실례가 많소. 그렇지만 대관절 말씀이요. 술이나 자셔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오. 이야기 안 하는 나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요. 경계가 그렇지 않소. 그럴듯한 말씀이요. 그럼 우리 약주를 자십시다. 오히려 내가 실례가 많습니다. 아따, 천만에 그럴 리가 있나요? 두 분 이야기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먼참 가죠. 이번에는 이화가 두 눈이 상큼하여지며 온, 조주사도 미치셨소?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내답지 못하게. 두 분이 오셨다가 혼자 가신다니 어디 가보시오. 가봐요. 가지 못해도 바보. 하고 입을 삐죽하였다. 조주사라는 자는 바로 일어서더니 모자도 들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려 하니까 이화가 본체 만체하더니 슬쩍 뒷손으로 그자의 옷자락을 잡으며 정말요? 이거 너무 과하구려. 내가 미안하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하며 일어서서 잡으니까 형근은 숯보기 마음에 가슴이 덜렁하여 이거 정말 노하셨소? 가시려거든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 나서려고까지 할 때 아니 놔요. 놔. 갈 테야. 그런 법이 어디 있담? 잠깐만 참으시오. 자, 들어와요. 조주사라는 자는 못 이기는 채 하고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아 깔깔 웃으며 가기는 어딜 가? 모자도 안 쓰고 하며 술잔을 든다. 형근은 속은 것이 분하고 속인 것이 밉살스러우나 어떻든 호련해졌다. 이화는 정말 붙잡은 줄 아남? 한번 해본 것이지. 이러는 서슬에 술이 얼마간 더 돌아갔다. 조주사는 이화에게 술을 서너 잔 권하였다. 이화는 별로 사양도 하지 아니하고 그 술을 받아 먹었다. 형근의 머릿속에서는 이화라는 창녀가 마치 하늘에서 죄짓고 땅에서 먹구렁이 노릇을 하는 옛날의 삼신선 중의 하나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은 허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옛날의 귀한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은 이화 자신의 잘못으로 다 썩어지고 오늘에 남은 것은 간악한 것, 음탕한 것밖에는 없으리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즉, 이화는 옛날의 아무개의 딸의 죄악의 탈을 쓴 화신이다. 착한 자는 언제든지 착하고 악한 자는 언제든지 악하다. 그것은 날적에 타고난 숙명, 즉 팔자다.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다. 그러므로 이화는 팔자를 창기로 타고났으므로 그는 언제든지 창기밖에 못 된다. 그의 가슴 속에나 피 속에는 다른 것은 조금이라도 섞였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형근도 술기운이 돌면서 얼기설기하게 척척 쌓였던 감정이 흥분됨을 따라서 마치 초가집 장마 버섯 모양으로 떠올라오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듣던 것이나 마찬가지 교훈을 이화에게 하여주고 어른이 아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형이 아우에게 하여주는 것 같은 책망과 충고를 하여주고 싶었다. 말하자면 이웃집 부정한 처녀를
종아리 치는 듯한 심리로 이화를 보고 앉았다.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형근은 젓가락자국으로 상머리를 두들기며 엄연하고 간절한 말로 말을 하였다. 당신도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을 생각해야죠. 형근의 말은 틀은 잡히지 않았으나 꾸밈이 없고 진실하고 힘이 있었다. 나는 이런 데서 당신을 보는 것이 우리 누이를 보는 것보다 부끄러워요. 이화의 가슴 속에는 대답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이 없었다. 그는 다만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방 안은 갑자기 엄숙하여졌다. 조주사라는 자는 처음에는 눈이 둥그레지더니 나중에는 힝 하고 코웃음을 웃었다. 언제든지 이 모양으로 있을 터이요? 그래도 어째서 마음을 고칠 수 없겠소? 이화는 그 마음을 고칠 수 없겠소 하는 소리를 듣고 현근을 기가 막히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눈물이 그의 두 눈에 진주같이 귀었다. 조주사는 이화가 우는 것을 보더니 제법 점잖은 듯이 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명심해 들을 것이지 울기는 무엇을 울어? 하고 덩달아 책망이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더럽히는 것이거니와 하다가 현근은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는 말을 그쳤다. 그는 너무 큰 감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정이 찬지 더운지 알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하던 말을 다시 이어 살아계신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소? 할 때 이화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하고 그대로 땅에 거꾸러져 운다. 현근은 이화가 우는 것을 볼 때 그는 놀랐다는 것보다도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 그에게 눈물이 있었을 리가 있으랴.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난 일을 당하여 본 일밖에 참으로 가슴에서 펑펑 넘쳐 흐르는 눈물을 흘려 본 일이 없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자기로 보아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엄숙하고 비통하고 또는 위대한 사실인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울어보기도 아마 전에 없던 일이요 또다시 없을 일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이나 언제든지 그의 가슴에 속 깊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인상은 때때로 자기에게 힘있는 정열과 감격을 주어서 이상한 감정의 세례를 받는 때가 있다. 이화가 운다. 샘물을 손으로 막는 것처럼 막을수록 복받쳐 올라오는 울음은 현근의 가슴 속으로 푹푹 사무쳐 드는 것 같았다. 꼭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적에 자기가 받은 인상이나 별다름 없이 비통하고 엄숙하였다. 그는 까딱하면 따라올 뻔하였다. 코도 벌룽거리는 것을 참고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 것을 슴뻑슴뻑하여 참았다. 그러나 현근은 이화가 어째 우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옆에 있는 조주사라는 자는 이화의 어깨를 흔들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글쎄 울지 말어. 내가 다 알아. 이화의 마음을 나는 다 안단 말이야. 자, 그만두고 일어나요. 공연이 그러면 무얼 해? 현근은 속으로 알기는 무엇을 한다누? 무슨 깊은 의미가 있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나나 속으로 참고 여태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이화의 어깨를 조주사란 자 모양으로 흔들어보며 글쎄, 울지 마쇼. 그만 그치쇼. 울지 말아요. 하였으나 들은 채 만채하고 엎드려 느껴 울 뿐이다. 현근은 나중에는 민망한 생각이 나서 말없이 앉았으려니까 조주사라는 자는 일껏 흥취있게 놀 것이 깨어져서 분한 생각이 나서 혼잣말처럼 울기는 왜 쪽쪽 울어? 재수없게. 응? 쯧쯧.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며 화증을 내고 앉아있다. 얼마 있다가 이화는 일어서서 아무 말도 없이 얼굴을 외면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조주사란 자는 현근을 보더니 눈짓을 하며 그만 갑시다 하고 입맛을 다셨다. 생각하니 더 앉았어야 재미도 없을 것이요. 또 재미있게 하자면 주머니 속 관계도 있습니다. 현근은 이 말을 기둥에 받은 듯이
웬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멀거니 앉았다가 그대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네 하였을 뿐이다. 그렇지만 형근은 알 수가 없다. 어째서 창기인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났으랴. 얼마 있다가 이화는 손을 씻고 들어오며 머리 단장을 다시 하였다. 조주사라는 자는 일어서며 셈을 하였다. 왜 그렇게 가세요? 제가 너무 실례를 해서 그러세요? 하며 미안해한다. 조주사라는 자는 입에 달린 치사로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다음에 또 오지 하며 마루에서 내려섰다. 현근은 여전히 큰 수수께끼를 품고 조주사의 뒤를 따라 내려갔다. 조주사는 문 밖에 나섰다. 현근이 마당에서 중문으로 나갈 때 이화는 넌지시 쉬 한번 조용히 놀러오세요 하였다. 현근은 대답을 한둥 만둥 바깥으로 나왔다. 조주사는 현근을 보더니 아주 재미없었소 하며 입을 찡그린다. 현근은 재미가 있고 없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화의 눈물이 해석할 수가 없어서 대관절 이화가 왜 그렇게 울어? 하고 물으니까 조주사라는 자는 손가락질을 하며 혀끝을 채고 허는 수 없어. 의례 그런 계집들이란 그런 것이 아뇨? 아마 노형이 전에 잘 살았다니까 지금도 전 같은 줄 알고 그러는 게지. 돈 먹으려고? 암, 어떻게 그런 데서 구해놔 줄까 하고 그러는 게 아뇨? 구워다니요? 지금은 팔려와 있지 않소? 현근은 조주사라는 자가 어디 잠깐 다녀가리다 하고 샛길로 슬쩍 빠져버리는 것을 꼭 다녀오시오 기다릴 터이니 하고 어슬렁어슬렁 술에 풀린 다리를 좌우로 내놓으며 큰 길거리를 지나갔다. 길가에는 전기 등으로 휘황히 차린 드팀전, 잡화상, 더구나 자기의 평생 한번 가져보고 싶은 자전거가 수십 대 늘어니 놓인 것이 눈에 어른어른하여 불같은 호기심이 일어나서 그 앞에 서서 그것을 구경도 하다가 다시 돌아서며 네, 돈만 모으면 꼭 한 개 사서 두고 탈 터이야 하며 그는 주먹을 주며 결심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자기 시골에서 때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면서기를 보고 부러워하던 생각을 하였다. 그는 혼자 자전거 공상을 하다가 그것이 어느덧 변하였는지 양복 입은 면서기가 되었다가 다시 돈을 많이 가진 촌부자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발부리가 돌을 차는 바람에 다시 지금 철어 나서 노동하려는 지형근이가 되었다. 그는 후투후한 남풍이 빙그르 자기를 싸고 도는 큰 길을 지내놓고 골목길로 들어서다가 어떤 촌색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빡 잊어버렸던 이화가 다시 눈앞에 보였다. 그는 술기운이 젊은 피를 태우는 번뇌스러운 감정 속에 그 이화를 다시 생각하였다. 조주사 말이 참말이라 하면 이화에게도 어딘지 사람다운 것이 남아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말리 타양에서 옛 사람을 만났지만 시운이 글렀으니 낸들 어찌하나 하며 개탄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걸어가다가 그러나 누가 창기 여자의 울음을 고지 생각을 한담? 모두 못 믿을 것이지. 바로 세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처럼 점잖게 결정을 하고 앞에 누가 있는 사람처럼 고개와 손을 내흔들었다. 그는 우음에 왔다. 옆에 무성한 풀냄새가 우물 덮은 진흙 냄새와 함께 답답하게 가슴을 누른다. 노동자들은 우통 아랫도리를 벗은 채 거적대기를 깔고 질비하게 들어 누워서들 혹은 코를 골기도 하고 혹은 돈 타령도 하고 혹은 일어나 두 다리를 모으고 앉아 단소도 분다. 한 모퉁이에는 고춧가루를 태우는 것 같이 눈을 뜰 수 없는 풀로 모기 뿔을 놓았다. 그는 여러 사람 있는 틈을 지나갔으나 자기를 보고 아는 채 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 중에 키 크고 수염 많이 나고 얼굴이 검고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이 하하 대단히 좋으시구려 연일 약주만 잡수시니 조주사만 친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친구가 못 된단 말이오. 그런데는 따돌리고 다니니 하 젊은 친구가 그런데 맛을 붙여서는 빈정대는 어조로 말을 하니
현근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주저주저 어색하다가 잘못됐소이다 하였으나 맨 나중에 젊은 친구가 하고 누구를 타이르는 것 같은 것이 주제넘은 것 같아서 혼자 속으로 알아두었다. 그는 바깥에 좀 앉아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났었으나 그자의 말이 비위를 거슬림으로 그대로 움속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움속은 흙내, 사람의 땀내, 간발에서 나는 악취가 더운 기운에 섞여서 일종의 말할 수 없는 냄새를 낸다. 즉, 여우의 굴에서 노린내가 나는 것 같이 사람 중에서도 노동자 굴에서 노동자내가 나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마장 떨어져 있지 않은 이화집과 지금 자기가 들어온 이 움속과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데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이화는 일개 창부다. 자기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집 자손으로 힘들여 돈을 벌려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너무 과한데 그는 의혹이 없지 않았다. 그가 더듬거려 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 갔다 오나? 여태 찾았지? 하고 나서는 사람은 자기 동향 친구였다. 난 길이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고 한참 걱정을 하였네 그려. 그래서 각처로 찾아다녔지. 대관절 저녁이나 먹었나? 형근은 웬일인지 이화의 집에 갔었단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그 말을 하면 그 동향 친구가 반드시 자기를 꾸짖을 것 같고 또 이화의 집 갔던 것이 더구나 옷을 팔아서까지 갔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분수에 넘치는 경솔한 짓 같았다. 그래서 그는 나는 또 자네를 찾았다네. 처음으로 속이 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조주사가 한 잔 낸다고 해서 잠깐 말을 입속에다 놓고 우물우물 하다가 그래서 또 한 잔 먹지 않았나. 자네하고 같이 가지 못한 것이 대단히 미안하대만은 어디 있어야지. 동향 친구는 현근의 말에 거짓이야 있을 리 없으리라 믿는 듯이 이제는 고만 다니게.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아나? 조주산지 그자하고 다니지 말게. 사람 사귀기도 몹시 어려우이. 현근은 실죽하여지며 대답이 없었다. 속으로 생각해 대체로는 그 친구의 말이 옳은 말이지만은 조주사 같은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데는 도리어 동향 친구에게 질투가 있는가 하여 적지 않이 불목이 있었으나 말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이 한 귀퉁이를 비비고 드러누웠다. 일부러 눈을 감아 오지 않는 잠을 청하나 찌는 듯이 무더운 기운이 코속에 꽉 차서 잠은 오지 아니하고 답답한 생각에 마음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는 지금 돈 아는 동물들이 늘비하게 드러누워 있는 곳에서 생각은 이화에게서 멀리하여지지 아니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끊이는 듯 이으는 듯 애소하는 듯 우는 듯한 단소소리가 움 밖에서부터 청아하게 이 움 속으로 흘러들어와 자기의 몸과 혼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의 피는 공연히 타는 것 같아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고요한 꿈에서 소요하는 것 같이 흐르는 듯하고 녹은 듯한 정조에 잠길 때도 있다가 또는 미쳐 날뛰는 파도 위에 한 조각 배를 띄운 듯이 무섭게 흔들리는 정렬에 마음을 어떻게 진정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몸을 털고 나왔다. 그는 우물 뒤 두고 들로 나왔다가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하였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풀에는 이슬이 다락다락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산에 솟았다. 생명있는 태양이다. 언제든지 절대의 뜨거움과 광명으로 싼 생명을 가진 태양이다. 태양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 구릿빛 햇발이 온돌방에 비추고 그것이 또한 거짓이 없고 편협함이 없이 이 말하는 구더기 같은 노동자들이 모인 곳에 그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현근이 일어나던 맛에 세수를 하였다. 그는 세수를 하고 아침 안개가 낀 넓은 벌판을 내다보고 호호탕탕한 기운을 모조리 들이마실듯이 가슴을 벌리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또 한 번 넓은 들에서 이삭이 패어가는 벼 위에 가득히 내리쪼인 햇볕이 눈부시게 반사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기운이 자기 몸에 가득 차는 것 같아서 두 팔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현근은 여러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밥 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노란 조밥을 사기사발에 눌러 담고 그 위에 외지 한 쪽씩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쪽 두 개씩 놓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니 그나마 잘못하면 차례가 못 가거나 양에 차지 않아서 투덜대게 되는 것이니 현근의 신조는 어떻든 이런 곳이나 이런 밥을 달게 여기고 부지런히 일만 하고 얼마만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현근도 남과 같이 밥을 기다렸다. 어저께와 그저께 같이 술을 먹고 지내던 두서너 사람도 옆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상스럽게 자기를 두서너 번 쳐다보더니 여보슈 하고 말이 공손하여졌다. 현근은 따라서 왜 그러시오? 하였다. 세상 사람도 모두 자기같이 은근하고 친절하였다.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돈 가지신 것 있거든 20점만 취하실 수 없겠소? 현근은 그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욱 미안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자기가 남더러 돈 취해 달랠 적 모양으로 그도 무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현근은 어저께 술집에서 남은 돈 20전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서슴지 않고 내주었다. 예, 여기 마침 20전이 남았구려. 자, 예쏘이다. 하고 신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워주었다. 속으로는 이따가 주겠지 하였다. 그 사람은 그것을 봤더니 고맙소이다. 이따 저녁에 갚으리다. 하고는 옆에 사람과 수군거리며 저리로 가버린다. 현근은 한참이나 앉아서 밥을 기다리려니까 배가 고파왔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도 일하러 가는 사람 같지는 않게 배포 유하게 앉아서 이야기들을 한다. 한 옆에서는 어떤 자가 다른 어떤 사람들어 5전짜리 단풍표 담배 한 개를 달라거니 안 주겠거니 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부산하다. 조금 있더니 동향 친구가 왔다. 여보게, 밥이 다 되었네. 밥 먹으러 가세. 하며 밥값이나 있나? 하였다. 밥값이라니? 현근은 눈이 둥그레졌다. 밥값이라니가 무어야? 누가 거저 밥 준다던가? 15전씩이야. 현근은 기가 막혔다. 오던 날부터 술 먹느라고 그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 맡기면 될 줄 알았고 또 그자들도 염려 마라, 염려 마라 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20전까지 아침에 뺏긴 것을 생각하니 허무하다. 밥은 일일이 사서 먹나? 그럼 누가 밥값까지 낸다던가? 어림없네. 동향 친구는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남았을 줄 알고서 이거 왜 이러나? 어서 내게. 현근은 덜렁 가슴이 내려앉아서 동향 친구를 붙잡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동향 친구라는 사람은 친구라고 하느니보다 현근 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같은 양반으로 현근 내는 돈푼이나 있고 할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빚진 것이 있었으나 그것을 갚지 못하여 심류하는 것을 현근의 아버지가 알고 호협한 생각에 그대로 탕감을 해준 일이 있다. 지금은 그 아들들이 서로 만났지만 선대의 일들을 서로 가슴속에는 넣어둔 터이라 그 친구는 현근을 그리 괄시를 하지 않는다. 그럼 가세. 그 친구와 밥을 먹었다. 그러나 현근은 신세밥 같아서 먹고 나서도 몹시 미안하였다. 아침을 먹더니 그 친구가 현근을 보고 이르는 말이 누가 어디를 가자거나 일꾼형이 있다거나 도무지 듣지 말게 하고 점심값을 주고 가버렸다. 그는 공연이 왔다 갔다 하며 혼자 심심히 지낼 뿐이다. 조주사가 오늘은 꼭 올 터인데 어제 어디서 자고 아니 오노 하며 오정이 넘어 해가 2시가 되도록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는 한 옆으로 밥 먹을 구멍이 얼핏 생겼으면 좋을 텐데 하는 걱정과 또 조주사나 왔으면 모든 것을 의논하여 보겠다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마음이려니와 또 한 가지는 이화의 울던 꼴이 생각나고 또는 은근히 한번 오라고 하던 말이 어떻게 박혀 들렸는지 잊을 수가 없다. 그나마 하룻밤 하루낮이 지나고 나니까 부쩍 마음이 그리로 키어서 못 견디겠다.
그는 앞산에 올라가서 이화의 집이라도 가리켜보려는 듯이 불이 나게 올라갔다. 그러나 서투른 눈에 복잡해 보이는 시가가 방위도 잘 알 수 없고 어디쯤인지도 몰라서 동에서 떴다가 서에서 지는 해만 공연히 쳐다보며 동서남북만 외울 뿐 나중에는 고향이나 바라본다고 남쪽만 내다보다가 그대로 풀밭에서 멀거니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잠을 깨고 나니 벌써 해가 서쪽에 기울려 하였다. 그는 밥 먹을 시간이 늦은 것도 늦은 것이려니와 조주사가 일할 자리를 얻어가지고 와서 자기를 찾다가 그대로 가지 아니하였나 하는 걱정이 있음이었다. 그는 때늦은 찬밥을 사 먹고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조주사는 다녀가지 않았다 하였다. 그렇게 지내기를 닷새를 넘고 열흘이 넘었다. 조주사라는 자는 장거리에서 한두 번 만났으나 코웃음을 치고 우물쭈물 얼렁얼렁하고 획 피해버릴 뿐이요. 전과는 딴판이요. 동양 친구는 사람이 입이 무거워서 말은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기색이 좋은 기색은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그 더운 염천에 그 지저분한 곳에서 여벌 옷 한 벌을 입고 지내려니까 온몸에서 땀내가 터지게 나고 옷이 척척 달라붙어서 거북하고 끈적끈적하기 짝이 없다. 그는 비로소 사람 많이 사는데 인심 강박한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힘써주는 이 없고 더구나 서로 으르렁대고 빼서 먹으려고 하는 것뿐인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시골서는 양반이었고 행세하는 사람이요 먹을 것은 없으나 그래도 일군에서 누구라면 알아주기는 하였으나 지금 여기 와서는 지형근의 존재가 없다. 그뿐이면 오히려 예사이지만은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남의 것을 빌어먹다시피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가 불쌍하니보다도 웬일인지 가슴에서 무서운 생각이 날 뿐이다. 자기가 이화를 보고 그 계집이 창기가 된 것을 비웃었으나 그는 오늘의 거의 비렁뱅이가 된 것을 생각하고 눈이 아플 만큼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지 열흘이 넘도록 그는 일이라고는 붙들어보지를 못하였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잠을 자는 축에도 10여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상해서 하루는 물었다. 당신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오? 그들은 서로 얼굴들을 보더니 그중 한 사람이 그렇소. 요새는 여름이 되어서 전황한 까닭에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오. 그래, 일자리가 퍽 드물죠. 그렇지만 가을만 되면 좀 괜찮죠. 가을에는 일본 사람들이 돈을 풀어놓나요? 풀다뿐요. 작년 가을에는 여기 수만금 떨어졌소. 오죽해야 돈 손해기가 온다 했소. 형근은 다만 네, 그래요? 하고 말을 못했다. 가을까지만 기다리시오. 그때는 괜찮으시리다. 저것 좀. 하고 전찻길 깔아놓은 걸 가리키며 저건 놓는데도 돈이 산더미같이 들었소. 지긋지긋합디다. 형근은 말에 배가 불러서 공연이 좋았다. 속으로 가을만 되면 태산만큼은 그만두고라도 그 한 모퉁이쯤은 생기려니 하고 혼자 좋았다. 돈 생기는 생각만 하면 이화 생각이 났다. 이화 생각이 나면 이화집에 가고 싶다. 젊은 가슴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한 부질없는 정열로 해서 애를 쓴다. 그는 밤중만 되면 이화집 앞을 돌아온다. 갈 적에는 혹시 이화의 그림자라도 보았으면 하고 가기는 가지만은 어찌 그런 일에 그러한 공교로움이 있을 리가 있으랴. 갔다가는 헛되이 돌아오고 돌아올 때에는 스스로 다시 안 가기를 맹세한다. 맹세만 할 뿐이 아니라 이화를 멸시하고 욕하고 침뱉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은 아니 가려 하다가도 자연히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여져서 의례 허행인 것을 알면서도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전처럼 그 집 앞을 지나다가 그 집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여간한 대담한 짓이 아니었다. 그는 발길을 돌이켜 누가 쫓아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끝이 으쓱하여 나와서 집 모퉁이를 돌아서서
다시 한번 훌쩍 돌아볼째 마침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할 것 없는 조주사였다. 현근의 얼굴에는 갑자기 질투의 뜨거운 피가 올라오더니 두 눈에서 번개 같은 불이 솟는 것 같았다. 만일 자기 손에 날카로운 칼이 있다 하면 당장에 조주사를 죽여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았다. 그는 그날 종일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는 부질없이 몸에 힘이 오르고 엉터리 없는 결심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내일은 내 모가지가 달아나더라도 이화를 만나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만나볼 도리는 없었다. 자기의 주제를 둘러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날 뿐이요. 주머니에는 가을에나 들어올 돈이 아직 한 푼도 없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하였다. 내 마음이 떴다. 그러나 비행기를 탄 사람이 바깥을 보지 않고는 떴는지 안 떴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현근은 뜬 것 같기는 하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혹간 냉정히 자기가 자기를 보려다가도 조주사가 생각날 적에는 그는 조주사와 이화는 볼지라도 자기는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돈을 얻을 도리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위 틈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빈 궁은 죄악을 만든다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무슨 분수 위에의 도리가 있다 하면 해보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되었다. 그는 동양 친구를 또 생각하였다. 동양 친구는 그동안 근근히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쇠사슬로 얽어놓은 가죽 지갑 속에 있는 것을 일전에 무엇을 찾느라고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렇지만 염치가 어떻게 돈까지 구워달라노 하다가는 돈은 또 무엇에 쓰느냐고 하면 대답할 말도 없지 하고 눈을 꿈뻑꿈뻑 하다가 그렇지만 내 말이면 제가 돈 몇 환쯤 안 취해주지는 못하렸다. 이렇게 혼자 궁리는 하나 마음뿐이요 몸으로는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또 당장에 단념을 하여 버리는 것이 옳은 듯이 에 그만두어라 내 마음이 비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야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빙빙 돌아다녔다. 그날 저녁 동양 친구는 현근을 찾았다. 여보게 일자리 생겼네 하고 현근에게 달려들 듯 하였다. 현근은 너무 의외의 일이라 가슴이 공연히 설렁 내려앉더니 두근두근하며 손끝이 떨린다. 어디? 글쎄 이리 오게 떠들면 여러 사람 와 덤비네. 모레는 김화로 가세. 내가 오늘 거기 십장에게 자네 일까지 부탁을 하여 놓았으니까 염려 없네. 금전도 퍽 후하고 일도 그리 되지 않은 것이야. 현근은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나 또한 마음 한 귀퉁이가 서운하다. 김화? 하고 현근은 눈을 크게 뜨며 여기서 꽤 멀지? 하고 초연한 생각이 나타난다. 무얼? 얼마 된다고? 한나절이면 갈걸? 두 사람은 모레 같이 떠나기로 약조를 하였다. 현근은 감사스러운 중에도 무정스러운 감정으로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허둥지둥 엉덩이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그는 움 앞에 다시 앉았었다. 이화는 다시 한번 보지도 못하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꼭 한번 오라고 하였으니 의리상으로라도 한 번은 가보아야 할 터인데 하다가 그대로 생각나는 것은 동양 친구 주머니 속에 있는 지전 조각이었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할 수야 있나? 죽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지. 말을 하는 입내만 내어보아도 쭈뼛쭈뼛 하여지는 것 같다. 이제야 일할 군형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갚는 것도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으쓱한 생각에 마음이 느긋하여졌다. 이화를 찾아가는 것도 그다지 부끄러울 것 없을 것 같았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려면 권도라는 것도 있는 법이지만은 나 같아서야 어디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어둑하여지니까 공연히 마음이 철양하여지면서 쓸쓸하다. 오늘 저녁이 아니면 내일 저녁밖에 없는데 하며 담배를 붙여 물고
한 바퀴 휘 돌아왔다. 와서 보니까 본시 술을 많이 먹지 못하는 동양 친구가 어디선지 술이 잔뜩 취하여 저쪽에다가 거적을 깔고 외따로이 누워있다.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 곁으로 가보니까 그는 세상을 모르고 잔다. 그의 가슴은 웬일인지 무슨 예감을 받은 사람처럼 떨리더니 그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일어나는 충동이 있다. 마치 어여쁜 여자가 외로이 누운 그 곁에선 젊은 남자가 받는 충동이나 마찬가지로 주머니에 돈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누운 것을 본 형근은 더구나 돈에 대하여 목전에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그는 무서운 죄악의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찰나에 자기가 의식지 못하던 죄악의 충동을 일으킨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를 깨물며 주먹을 쥐고 울듯이 고개를 내젓고 마음속 깊이 깊이 뜨거운 후회로 자기를 깨달았다. 그는 그러한 마음을 한때라도 다정한 친구에게 일으킨 것이 그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미안하였다. 그는 그를 잡아 흔들었다. 여보게, 이슬 맞으면 해로우이, 들어가세. 목소리는 다정함으로 떨렸다. 응, 가만 있어. 하며 다시 얼굴을 하늘로 두고 뒤쳐 들어 누우며 그는 풀무같이 숨을 쉬면서 드르렁드르렁 코청이 떨어지듯이 숨을 쉬었다. 이거 큰일 났군. 형근은 그래도 다시 가까이 가서 몸을 추스르려 할 때 그 동양 친구의 지갑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는 동양 친구를 일으켜 겨드랑이를 부축하였다. 동양 친구는 세상을 몰랐었다. 그러나 눈을 한번 떠서 형근을 보더니 안심하는 듯이 다시 까부러졌다. 형근의 손은 그 동양 친구의 지갑에 닿았다. 그는 맥이 풀려서 지갑을 꺼내기는 고사하고 친구까지 땅에 떨어뜨릴 뻔하였다. 그는 다시 팔에 힘을 주어 움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다. 바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 꼴을 보며 저희들끼리 떠들었으나 거들어주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움속에 들어오더니 아무도 없으므로 별로의 보는 이가 없었다. 형근은 그 컴컴한 움속에서 그 친구를 든 채 얼마간 섰었다. 내려놓지도 않고 눕히지도 않고 그는 무서운 시련의 기로에서 방황하였다.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친구를 눕히는 서슬에 지갑을 뺐다. 그의 손은 이상한 쾌감과 함께 소나기가 뿌듯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친구를 뉘고 다른 박질에 나왔다. 그는 사람 적은 곳에 가서 그것을 열지도 못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다시 시원한 가운데서도 무서움을 품고 그것을 펴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다가 다시 저쪽으로 갔다. 그는 그대로 그것을 손에 움켜쥔 채 공연히 망설이다가 이화집을 향하여 갔다. 그는 가는 길 으슥한 곳에서 그것을 펴보았다. 그는 그것을 펴보다가 마치 무슨 기운에 눌리는 사람같이 가슴이 설렁하여지며 눈이 등잔만 하여지더니 뒤로 물러서 에구 하였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10원짜리 석장이 묻어나왔다. 이건 잘못됐구나. 그는 그대로 서서 오도가도 못하였다. 자기가 요구하던 것은 그것은 몇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보기만 해도 무서울 만큼 많은 돈이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의 도로 갖다 줄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있을 수도 없다. 그는 한참이나 떨리는 손을 진정치 못하다가 그대로 눌러 생각해버렸다. 술 깨기 전에 갖다가 주지. 그리고 쓴 것은 말을 하면 되겠지. 그는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이화집 문간에 왔다. 그는 전번에 왔을 적이나 별로의 틀림없는 수줍음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술을 청했다. 술을 청하는 것보다도 이화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래채 조용한 방에서 분명히 이화의 목소리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나오지를 않고 다른 여자가 나와 맞았다. 방은 전에 그 방이다. 발을 느려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서 보인다. 그는 기대가 틀어진 것에 낙심을 하고 어떻든 술을 청하였다. 그새 여자가 들고 들어오며 형근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혼자 오셨어요? 하였다. 그럼 여러 사람이 다닙니까? 그 계집은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다. 자, 드시죠. 술도 급하지만 나는 이화를 좀 보러 왔소. 그 계집은 네? 하더니 또 웃는다. 저는 인물이 못생겼죠? 언제적부터 이화와 가까우시던가요? 형근은 자기는 좀 점잖이 말을 하는데 그 계집이 실없이 하니까 속으로 화는 나지만 위험을 보일 수가 없다. 이화가 어디 갔소? 잠깐 보자는 이가 있다고 하구려. 그 계집은 문을 열고 나가더니 온 집안이 다 들리게 이화 언니, 이화 언니, 당신 단골 손님 왔소. 어서 나오. 하면 빽대굴거리며 웃는다. 이화는 무슨 영문을 모르는 듯이 어떤 손님과 자별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서 무어야? 얘가 왜 이래? 실성을 했나? 하고 현근이 앉아있는 방을 올려다보고는 응, 저희가 왔군. 싱겁게 혼잣말을 하고 다시 돌아앉으니까 함께 한 방에 있던 면서기 같은 젊은 사람이 마주 기웃하고 내다보더니 저것이 단골 손님이야? 하고 비웃는다. 온 이주사도 아무렇기로 내가? 할 때 글쎄 꼭 봐야 하겠다니 좀 가봐요. 하며 그 계집이 지근거린다. 나를 그렇게 봐서 무엇을 한다더냐? 하고 이주사라는 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그의 눈앞을 조리는 모양이다. 가봐주지? 그래도 적선인데. 내 앞이 되어서 몹시 어려워하는 모양이로군. 그럴 건 무엇 있나? 온, 말씀을 해도 왜 그렇게 하시오? 누구는 끈에 맨 돌멩이 띠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내지. 몇십 년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나 대관절 어떤 자야? 고향서 이웃집 사는 사람이야. 이러는 동안에 형근은 아무도 없는 빈방에 혼자 앉아 술상만 대하고 있으려니까 싱거웁고 갑갑하고 욕심이 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뿐이면 고만이게 이화라는 녀는 다른 놈하고 앉아서 자기 방을 넘성 쳐다보는 것이 마치 창살 속에 넣어놓은 천국 사람의 원숭이같이 대접을 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분하고 안이고 온증이 나며 천생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하니? 창기는 판에 박은 창기년이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자기 방 계집이 쭈르르 다녀오더니 심심하셨죠? 이화는 이제 옵니다. 하고 술을 따라 놓더니 과일 잡숫고 싶지 않으세요? 과일 좀 들여오죠. 이화도 오거든 같이 먹게요. 하더니 제멋대로 이것저것 들여다 놓고 먹어댄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화는 오지 아니한다. 여전히 아랫방에서 그자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현근은 혼자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계집과 서로 대작을 하였다. 그 계집은 어수룩하고 아직 경험 없는 것을 알아채고 어떻게 해서든 현근의 주머니를 알겨낼 생각이다. 주제를 보아서 아직 극단의 수단을 내어놓지 않는다. 한 시간이 지나갔다. 현근은 다시 그 계집에게 이화를 불러달라고 청을 하였다. 그 계집은 술잔이나 들어가더니 현근의 말을 안 듣고 요리 핑계, 조리 핑계한다. 현근도 술잔이나 들어가니까 객기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 불러와. 그는 소리를 질렀다. 실소? 왜 싫어? 윗방에서 왁자하는 것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아챈 이화는 문을 열고 나왔다. 어딜 가? 면서기는 어느덧 술이 곤죽이 되어 드러누웠다가 이화의 치마를 잡았다. 잠깐만 다녀올 테니 노세요. 안 돼. 이화는 패한 성미에 흉허물 없는 것만 믿고 치마를 뿌리쳤다.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잠깐 다녀온다는데 누가 36개를 하나? 면서기는 노했다. 그대로 일어섰다. 이화는 현근의 방으로 안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술 취한 면서기는 다짜고짜로 현근의 방 발을 집어던졌다. 이놈아, 이런 건방진 자식이 술잔이나 먹으려거든 국으로 먹으러 다녀. 너 이화는 봐서 무엇할 모양이냐? 상판 생긴 것 하고 그래도 무엇을 달았다고 계집 맛은 알아서 놈 계집 궁둥이 따라다닐만 하다. 현근은 기가 막혀 쳐다볼 뿐이다. 이놈아,
왜 눈가를 오랑캐 뜨고 보니?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니? 에이, 퇴퇴. 면석이는 침을 방에다 막 뱉는다. 대관절, 이화 어디 갔니? 응? 이화 어디 갔어? 하고 호통이다. 온 집안 사람이며 술 먹으러 온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화는 이 소리를 듣더니 뛰어나오며 면석이를 달래고 현근에게 연해 눈짓을 하였다. 글쎄, 이 주사나리, 이게 무슨 짓이오? 약주 취했소? 어서 저 방으로 가시오. 하고 이주사에게 매달리다가 대단 미안합니다. 점잖으신 이가 약주가 취해서 그러신 것을 서로 참으시지. 그렇죠? 어서 약주나 자시지요. 면석이는 그래도 여전히 현근을 보고 놀려댄다. 이놈아, 내가 이놈 노동자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해? 흥! 현근의 인습관념에 젖어있는 젊은 피는 끓었다. 그는 결코 자기가 노동자는 아니다. 양반은 자식이요, 행세하는 사람이다. 몸은 비록 흙 속에 파묻혔으나 마음과 기운은 살았다. 무엇? 노동자? 현근에게는 그 외에 더 큰 모욕이 없었다. 그는 면석이를 향하여 기운에 타는 두 눈을 부릅떴다. 그래 이놈아, 내가 노동자가 아니고 무엇이야? 글쎄, 그만들 두세요. 제발 저 방으로 가시오. 하며 이화는 가운데 들어섰다. 현근은 이화를 뿌리쳤다. 그는 이화를 뿌리칠 때 더러운 년, 갈보년 하는 소리가 입으로 나오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의 온 전신을 귀퉁이귀퉁이 속속들이 울리는 것 같았다. 현근은 이화를 뿌리치던 손으로 이주사라는 자의 따귀를 보기 좋게 붙이니까 그대로 땅에 나가 뒹굴었다. 이놈 봐라, 사람 친다 하더니 면석이는 윗옷을 벗고 덤비었다. 어디, 또 한번 때려봐라 하고 주먹을 들고 덤비려고 살일째 옆에 방에서도 툭 튀어나오고 대문에서도 쑥 들어서는 사람들의 눈은 횃불같이 타면서 현근을 훑어보더니 다시 이주사를 보고 다치진 않았소? 대관절 어찌 된 일이오? 말을 좀 하시구려. 옆에 섰던 이화도 말을 아니하고 그 계집도 말이 없다. 대관절, 손을 먼저 댄 게 누구야? 하며 현근을 보더니 그 중에 구척같이 키가 크고 수염이 더부룩한 자가 들어서더니 여보, 이 친구, 젊은 친구가 술잔이나 먹었으면 곱게 사귈 일이지. 누구에게 다 손찌검 하고 흥, 맛 좀 보렴 하더니 넋가래 같은 손이 보기 좋게 따귀를 붙이는데 눈에서 불이 나며 입에서는 애구구 소리가 저절로 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볼따구니만 쥐고 있다. 그러려니까 연신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길이 들어오는데 정신이 아득아득하고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는 애구구 소리만 지르면서 글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빌어대면 이놈아, 잔말 말어. 너도 세상 맛을 좀 알아야 하겠다 하고 한 개 더 붙인다. 옷은 갈갈이 찢어지고 얼굴에서는 피가 흐른다. 이화는 후다닥거리는 서슬에 마루 끝에 서서 여보, 박서방, 가서 순사를 불러오. 야단났소. 그저 그만두시라니까 그러는구려 할 때 현근은 순사라는 소리가 귀에 들릴째 그는 꿈에서 깬 것 같이 정신이 났다. 이화가 나를 순사에게 하고 얻어맞는 중에서도 온 기운을 다 내었다. 초자연의 기운은 그를 거기서 뛰어 여러 사람을 해치고 문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눈 딱 감고 뛰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문간에 나가자 그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근은 그것을 못 보았다. 들어오던 사람은 현근을 보더니 재빠르게 뒤를 따랐다. 현근의 다리는 마치 언덕 비탈을 몰려 내려가다 다리의 풀이 빠진 사람처럼 곤두박질을 하듯 하였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집이나 사람이나 전기불이 별똥 떨어지듯이 휙휙 지나갈 뿐이다. 뒤에서는 여전히 따라왔다. 도적이야! 달아나며 이 소리를 귓결에 들은 그는 응, 도적? 그러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닌 게지? 그는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째 도망을 하는지 그 본능은 있었을지언정 의식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다만
나는 도적이 아니다 하면서도 다름질은 여전히 하였다. 그는 어느덧 움 앞에 왔다. 그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 기진에 자빠져서 기운을 잃었다. 경관과 형사는 그놈을 뒤져 동양 친구에게 지갑을 보이고 당신이 찾던 것이 이것이요? 꼭 틀림없소. 동양 친구는 눈이 둥그래서 형근이가 그랬을 리는 없는데요. 하니까 듣기 싫어. 물건을 찾으면 그만이지. 맞느냐 말이야? 하며 경관은 흩뿌린다. 네. 친구는 가까스로 대답을 하더니 그런 줄 알았다면 경찰서에도 알리지 않는 걸 하며 여보게 형근이 정신 차려. 일어나서 말이나 좀 하게 속 시원하게 도무지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며 비쭉비쭉 운다. 형근은 아직까지도 깨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다. 형근은 그날로 경찰서 구류관에서 잤다. 어려운 취조가 끝난 뒤에 형근은 검사국으로 넘어갔다. 그 이튿날 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가 났다. 암흑의 출생으로 철원군 암흑의 리에서 노동을 하는 지형근. 지난 5월 5일 자기 동양 친구의 주머니에 있는 30원을 그 친구가 술이 취하여 자는 틈을 타서 절취하여다가 아무개리 이화라는 술집에서 호유하다가 철원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마치고 검사국으로 압송하였다더라. 여전히 지영근은 자신은 양반집 자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세상은 이미 양반, 상놈 구분 없는 세상으로 변화했는데 말이죠. 촌에서만 살다 보니 바깥 세상의 인심과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남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 그리도 어리숙한지 한편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땐 손에 지점 뭉치를 가득 들고 가리라는 당찬 희망을 가졌을 텐데 일이 어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소설을 낭독하고 있는 저는 이 소설 읽기를 그만해서 더는 이 청년의 망가지는 것을 중지시키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이 조금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생각엔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젊으니까 벌을 받고 나오면 이제 세상을 좀 배웠을 테니 다시 잘 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나도향의 단편소설 지형근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춘몽곡》 윤기정. 동대문을 등지고 방금 떠나 청량리로 향해 살갗이 닿는 전차 안에서 남녀노소로 초만원을 이루었는데 그 틈틈에는 한때의 학생이 섞여있다. 바로 저번 일요일 날은 온종일 끊일 줄 모르고 촉촉히 내린 보슬비로 말미암아 나날이 짙어가던 봄빛을 더 한층 재촉해 수삼일 내로 개나리와 진달래꽃을 활짝 피게 하였다. 그래 이제는 제법 봄 기운이 농후해진 더구나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일요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치 어수선한 도의 생활에 휘둘리고 들볶이는 무사람은 단 하루라도 흐릿해진 머리와 고단한 몸을 맑은 공기와 그윽한 대자연에 마음껏 씻고 흠씬 위안을 얻으려 함인지 북적대는 서울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교회로 남아 아쉬운 대로 몰려나가는 모양이다. 오정대가 가까워 올수록 전차는 한층 붐빌 따름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 차도 초만원을 이룬 채 정류장마다 별로 서는 법도 없이 줄기차게 내닫고만 있다. 이처럼 줄다름치던 전차가 어느덧 청량리 앞에 와 닿으니 차 속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앞을 다투어 내리기 시작하였다. 머리에는 강모를 쓰고 어깨에는 스프링 코트를 걸친 한때의 학생 여럿. 방금 차에서 내리는 그들 틈에 건묻어 내려가지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홍릉도 가는 어구에까지 이르더니만 한번 꺾여 모두들 그 길로 잡아들어선다. 겨운에 꼭 죽었던 풀들은 대견하게도 다시금 새싹이 파릇파릇 숨쉬기 시작하는데 간간이 은가루처럼 시설이 돋고 진 자줏빛인 할미꽃이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피어있고 냇가에 드문드문 솟는 수양고들 제철 만난 듯이 뾰족뾰족 싹이 트여 가지가 축축 늘어져 있다. 그들의 한때는 백사장처럼 편한 길을 무척 흥에 겨워 가로뛰고 세로뛰면서 걷고들 있다. 어떤 학생은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먼 산을 바라보고 목을 소승껴 노래를 빼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마라톤하듯 무작정하고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앞으로 앞으로 줄다름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뭉텅한 돌멩이를 축구나 하듯이 발뿌리로 우락부락하게 막 걷어차면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맨 뒤에 떨어져서 이름도 모를 이상야릇한 풀과 생생하게 피었어도 보기에 시든 듯한 할미꽃 몇 송이를 따가지고 연해 코에다 댔다 뗐다 하며 천천히 걷고 있다. 바로 이때다. 철 모르는 어린애들처럼 개덱질을 하는 그들의 등 뒤에서 벼랑간 경풍을 할만치 경적을 울리며 한 대의 자동차가 쏜살같이 달려든다. 자동차와 그들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요란한 엔진 소리는 귀를 시끄럽게 무서워 놓았다. 그중 맨 뒤에서 걸어가던 학생이 멈칫하고 길 옆으로 비켜선다. 지금처럼 전속력을 내달리는 자동차도 바로 그 학생 앞에 와 우뚝 선다. 승호씨, 올라타세요. 네? 연 주홍빛 문화부 다이로 아래 위를 일매지게 그리고 몸을 꼭 맞게 해 입고 오렌지빛 쇼를 아주 멋지게 어깨에 걸친 미인 타입의 노상 앳돼 보이는 여자 하나가 창밖을 엉거주춤한 채 내다보면서 말한다. 난 누구라고? 그런데 웬일이요? 학생은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대꾸를 하였다. 날 따돌리고 이렇게 다니시면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어서 올라타시죠. 거진 다 왔지만 내 홍릉 앞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의미 있는 듯이 조금 더 서슴지 않고 말하면서 연애 생글생글 웃는다. 어여쁘게 생긴 얼굴에다가 더욱 귀염성 있게 애교를 부린다. 따돌리기는 누가 따돌려? 일전에 만났을 때 이번 공휴일에는 아버님과 온천을 간다고 하지 않았수? 그래, 나는 어제 오후차로 내려간 줄 알았구려. 그런데 모두들 안 가셨수? 아니요, 저만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처럼 승호 씨의 뒤를 밟아온 것은 퍽 분하신 게로구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승호의 태도가 약간 당황해진다. 그러면 올라타시래도 아니 타시고 아버지와 같이 간 줄로만 하셨다니 제가 쫓아온 것이 불찰이죠. 뭐예요? 금시로 기색이 변해 아주 눈에 띌만치 새침해진다. 그제야 승호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요일에는 정유와 같이 즐겁게 못 노는구나 하고 여간 유감으로 생각한 게 아니며 또는 조금 전까지도 혼자 뒤떨어져 걸어오면서 공연이 찌뿌드하기만 하다가 의외로 반가운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고 자동차에 얼핏 오르지 않은 것은 일행이 여럿이니까 그런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게요. 호호, 절 생각하시고 또는 반겨주실 줄 믿으니까 쫓아온 거죠. 그리고 휘어진 곳에서 사람이 한둘 더 타면 어때요? 저기 저렇게 몇 분 우두우둑 서서들 계시니 어서 올라타시라고 여쭈세요. 이 안이 꽉 차면 양옆에 매달려라도 가시죠.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좋지만 입은 옷이 그게 뭐요? 학생 신분으로. 왜 어때요? 좀 화려한 편이지만 일요일이고 더구나 이런 곳에 나오는 데는 괜찮잖나요? 말하자면 일요일 날은 학생이 아니요. 야외는 예외란 말이구려.
아이, 난 몰라요. 또 만나셨나 봐. 빈정거리기 시작하시니. 나도 모르겠소. 너무나 호사를 했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찍고 까불림을 당하더라도. 그분들의 편이나 들지 마시고 중립행동만 취하셨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정의의 편을 들리다. 안심하오. 애당초부터 고분분투할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까 승호 씨도 남자의 편을 들어서 저와 겨뤄보시죠. 여보, 운전수, 잠깐만 점거해주. 정희의 여무지게 하는 말에 따라 아까보다 저윽이 느리게 가던 자동차는 수삼인의 학생이 우득우득 서서 있는 앞에와 딱 서고 말았다. 자동차 안으로 그들은 몰려 들어갔다. 움직여가지고 얼마 가지 않는 자동차는 또다시 서서 사람을 또 실었다. 이렇게 하기를 수삼차례 하였다. 마치 바가지에 박들을 주워 담듯이 자동차는 그들을 담아가지고 청량사 들어가는 어구를 지나쳤다. 홍릉 앞까지 다다르니 먼저 나와있던 한때의 학생들이 팔을 벌리고 내다르며 부르짖듯이 외친다. 자동차 양편 흙바퀴에 매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새파란 솔잎이 고개를 들고서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그 위에서 따뜻한 봄볕을 전신에 흠뻑 받으며 마음껏 날뛰는 10여 명의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전문학교가 아니면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들이었다. 학교는 일매직에 같이 안 했지만 중학교만은 동창들이었다. 중학교까지는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길을 밟게 하였으나 한번 중학 문 밖을 나서고 보니 그들의 이상과 장래의 희망은 벌써 각각 딴 길을 밟게 만들었다. 의전, 법전, 보전, 연전, 공전, 그리고 대학 문과 앞날에 닥쳐올 크고도 찬란한 희망을 잠시 한때라도 잊어보지 않고 반드시 맛볼 느긋한 행복을 꿈꾸며 책상머리에서 노트와 펜을 가지고 싸우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정신을 흩나들이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린 듯이 내어버린 듯이 마치 유치원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 까닥도 모르게 즐거워 날뛰는 것과 꼭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동작으로 한데 얽혀 격에 맞지 않게 개닥질을 하고 있다. 주고받는 말소리가 높았다, 낮아졌다 하며 너털 웃음, 간드러진 웃음이 간간이 일어나기도 하며 흥에겨운 노래조차 이른 봄 아지랑이 낀 벌판을 마음껏 뒤흔들어 놓고 사면으로 흩어진다. 그들 틈에 홍일점으로 오직 여성이라곤 하나밖에 섞여있지 않았으니 그는 서울 공공은행의 두취요. 소문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들 하나 그 실은 100만 원이 차려면 앞으로 3, 4년 더 걸려야 하겠지만 아무튼지 당대 굴지할 만한 재산가인 김어식의 무남동료 딸로 비단결같이 고이고이 자라난 동부간에 인물 곱기로 평판이 높은 데다가 보고 듣는 사람마다 부러워할 만치 끝없는 호강살이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정이란 여자이다. 정이는 방금 세상 모르고 날뛰며 들이는 여러 젊은이들 중의 한 사람인 이승호의 연인이요. 양쪽 부모가 서로 승낙까지 해준 공공연한 약혼자이다. 집안끼리만 은근히 승낙하고 둘이 모든 행동을 묵인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모인 승호의 여러 친구로 말하더라도 그들의 사이를 애인은커녕 마치 벌써 오래전에 부부나 된 것처럼 대한 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승호의 아버지 이대석이로 말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어 가지고 있는 벼락부자라고 하는 것은 경성실업계에서 쩡쩡 울리는 그 역시 당대 인류 부호이다. 대실업가의 아드님과 은행가의 따님, 게다가 사내답게 어글어글하게 잘생긴 쾌남아와 아기자기하게 영리하고도 어여쁘게 생긴 미인 사이에 얽히는 사랑. 서로 믿고 이해하고 지극히 사랑하고들 있는 그 둘의 사이를 뉘마저 부러워하지 않으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두터워만 가는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옹색함이 없는 그들의 무한한 행복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낱 행복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였다. 좀 조용한 곳에서 단둘만 재미있게 속삭여보고 싶은 승호와 정희는 꽁무니를 뺄 생각을 하고 어느 틈엔지
여러 동무들의 눈을 슬슬 기어가지고 야트막한 언덕 하나를 넘어서 양지가 바른 조금 비탈진 곳에 와 털썩들 앉는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기쁨에 넘치는 웃음을 연해 웃고들 있다.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손과 손은 탑처럼 2층, 3층으로 쌓여졌고 아지랑이 낀 먼 산을 사랑에 취한 듯 안개에 펼쳐있는 대자연에 취한 듯한 저기 긴장되고 흥분된 네 개의 눈동자는 마치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동경하는 이의 눈같이 보인다. 바로 한 등성이 넘어서 다른 학생들의 요란스럽게 떠드는 소리와 노래 부르는 소리, 손뼉을 치며 웃는 소리가 이따금씩 가벼운 바람결에 겸묻어 혹은 똑똑히 혹은 희미하게 들려온다. 승호 씨, 왜 그래? 정다운 말씨, 은근한 대화는 앉은 지 얼마 만에 시작되었다. 댁의 아버님께서는 결혼을 퍽 재촉하시지요? 그렇지만 집의 아버님께서는 아직 이르다고 노상 말씀하세요. 승호 씨도 학교를 마치시고 어서 되든 안 되든 졸업이라도 마친 다음에야 식을 거하게 하실 모양이에요. 흥, 그도 그러실 테지. 학교를 파시는 것은 한낱 핑계시고 그 실상을 캐본다면 그럴듯한 사정이 숨어있지. 아니, 그 사정이란 뭐예요? 에이, 화나 죽겠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한테 물을 게 뭐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알 노릇을. 엥? 속상해 죽겠네. 남 골만 올리고. 정녕 모른단 말이요? 알지 못하니까 묻는 게 아니요. 뭘, 자기에게 해로우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게지. 나도 다 알아. 아유, 하느님 맙소사. 번외 소리 작작하세요. 정, 그렇다면 말하지. 외딸 하나를 고이고이 길렀다가 남 내주기 아까워서 안이 섭섭해서 그러시는 게지 뭐요. 안 그렇소?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께서는 얼른 손자라도 보시고 싶으신 게야. 가끔 그런 눈치에 말씀하시는 걸 빼면. 환갑이 불온하시니까 그도 그러실 테죠. 가만히 생각하면 아바피 자기 욕심이에요. 정희 아버님의 생각도 그렇다고는 않아도, 그리고 아주 결혼을 하고 나면 공부에 방해되겠다고 염려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수. 암만 해도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이 공부하는 데 여간 상관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더 참지요. 4, 5년쯤 참고 내려왔는데 1, 2년쯤이야 더 못 기다리려고요. 내가 공부를 마치려면 적어도 미 앞으로 7, 8년은 더 있어야 할걸. 네? 7, 8년이라뇨? 왜 그리 즐겁을 해 놀라우? 생각해보구려. 이 학교를 마치고는 외국 가서 연구를 더 해야만 하지 않겠소? 정희 기색이 약간 좋지 못해진다. 얼른 결혼하고 싶후? 아뇨. 낯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지금 다니는 학교만 마치거든 두 말 말고 결혼합시다 그려. 올해만 훌쩍 넘어가고 내후년 봄까지는 그다지 멀지도 않으니까. 정희도 내년 봄에 졸업하고들랑 쓸데없이 놀지 말고 피아노나 한 1년 더 공부하구려. 네, 저도 아무튼지 한 2회 동안 피아노만을 전공해볼 결심이에요. 이렇게 말대꾸를 하며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든다. 그래 무엇이 만족한지 온 얼굴에다 듬뿍 미소를 머금고 승호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승호도 덩달아 빙그레 웃는다. 한참 동안을 내리두고 왁자지껄하게 마음 놓고 떠들며 공소 폭소가 연발하던 여러 동무들의 시끄럽던 자취는 어느덧 잠든 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사랑에 취한 이 두 젊은이는 야단법석을 하든 또는 그 무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으므로 의심할 나위도 없이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고 앉아 있었다. 살 속으로 숨어드는 듯한 봄바람은 넋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던 두 사람의 긴장한 얼굴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품 안으로 기어든다. 종달새 소리며 그 외의 이름도 모를 무쇠떼의 나뭇가지 위에서 끊임없이 지저귀는 그 소리만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결혼 행진곡에 발맞춰 천천히 걷는 듯한 몽롱한 꿈속 같은 그 가운데 깊이 잠겨 부지중 두 몸의 거리는 지극히 가까워졌다. 뺨과 뺨이 서로 따뜻함을 유지한 가운데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둘의 등 뒤에서 일제히 어, 야, 승호, 정희씨 건너산이 울릴 듯한 고함 이처럼 뜻하지 아니한 불시의 총공격에 둘의 단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부서져 멈칫하고 다시 둘의 거리가 멀어지며 약간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서 본다. 미안허이 승호군. 정희씨 대단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 총동원을 해가지고 주위를 골똘히 수사한 결과가 이같이. 이 사람아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사라진단 말인가. 너무 심하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애인과 동행했지. 동행했어. 정희와 승호는 어안이 벙벙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다. 네까진 놈에게 동행할 여성이 어디 있어? 에게게? 요담 일요일 날 봐. 버젓하게 미인 동반이다. 짓궂기로 유명한 키다리가 당장 옆에다 미인을 데리고 걸어가는 신용을 내면서 익살맞게 이죽든다. 여럿은 일제히 소리 높여 웃었다. 자, 객적은 소리와 쓸데없는 짓은 다 집어치고 이 두 천사의 단꿈을 악마들처럼 깨뜨린 죄로, 아니, 그 대신 두 분의 행복을 축하하는 뜻으로 노래나 부르며 한바탕 뛰놀아 보세. 좋소. 찬성이요. 이의 없으니 시작합시다. 일동은 순식간에 손과 손을 마주들 잡은 다음 승호와 정의를 동그랗게 에워싸고 빙빙 돌면서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른다. 어린애들처럼 꽁충꽁충 뛰면서 이렇다 말할 수 없는 미안과 부끄러움. 그렇지만 한편으로 숨길 수 없는 기쁨에 넘쳐 이래저래 어쩔 줄 모르고 다만 얼떨떨해 가만히 서 있기만 한 승호와 정희도 조금 지나니까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박자를 맞춘다. 따뜻하게 내리비치던 봄볕도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니 먼 산의 아지랑이도 씻은 듯 부신 듯 쓰러지고 나뭇잎을 가벼이 흔드는 산들바람만이 바야흐로 황혼을 재촉하는 이들의 쓸쓸한 기분을 무사람으로 하여금 맛보게 한다. 지금까지 마음껏 놀던 그들은 조금 비탈진 곳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오고들 있다. 좌우 옆으로 줄행랑에 이어있는 한가운데 우뚝 솟은 소슬 대문만 보더라도 그 집 안 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대문 안으로 썩 들어서면 반대 방향으로 중문들이 마주 건너다 보고 있으니 안은 내실로 통하는 문이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화려하고도 오밀조밀하게 꾸민 안팎이야말로 도저히 보통 사람으론 꿈도 꾸어보지 못할 훌륭한 차림차림이다. 더구나 사랑 동쪽에 홀로 우뚝 솟은 이 중에선 퍽 드높은 양관 안이야말로 서울 안에서 누구나 일컫는 사치할 대로 사치한 요지경 속 같은 곳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본다면 벼락부자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호화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양관 2층 위 응접실 안에서 혼자 전화를 받고 있던 승호의 부친은 차차로 저상을 한다. 나중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말소리는 황황하고도 아른해진다. 뭐? 광산이 폭발되었다고? 응, 응. 그래, 만방이 폭락. 그래, 그래서. 응, 응. 폭락이면 좋지 않은가? 싸게 싸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싸게 사면 좋지. 뭐? 돈이 없어? 뭐야? 응, 그래. 공공은행의 부도야? 부도라니. 그게 정말인가? 그래 참말 부도란 말이지. 아무개 은행에도 부도라. 응. 그는 힘없이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픽 쓰러진다. 아, 하, 이제는 세상 놈들이 모두 나를 버렸구나. 헌식이조차 나를 버리고 말았구나. 만사는 휴다. 괴롭게 찌푸린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떠돈다. 그는 잠자코 한 뒤에 무엇을 생각한 듯이 또는 굳은 결심을 한 듯이 내실로 황황히 걸어 들어간다. 한참 만에 안으로부터 여하인 하나가 급한 걸음으로 뛰어나와 사랑 양관 아래층 현관을 들어간다. 사랑에 있던 몇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여하인을 바라본다. 여하인은 더듬는 말로 저 큰일 났어요. 얼른 좀 의사를 청해 주세요. 영감마님께서 어쨌단 말이야. 똑똑히 말 좀 해. 영감마님 약을 잡수고 펄펄 뛰세요. 뭐? 무슨 약을 잡수셨다? 이거 큰일 났구먼 그래. 우뚝 섰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듯이 몇 사람은 전화 있는 곳으로 또 몇 사람은 안으로 이렇게 갈팡질팡들 한다. 급보들 가지고 나온 여하인은 이제야 자기 큰 책임을 다해 걱정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맥불린 사람처럼 펄썩 주저앉는다. 한 구석에 가만히 서서 있던 짓궂은 상로가 그의 등을 탁 치면서 "선녀 어멈, 정신 차려. 이거 왜 이래?" 선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이켜 보더니만 입을 삐죽하며 "이 녀석이 미쳤나? 실성을 했나? 벼랑간에 누구를 보고 함부로 반말이냐? 이거 뭐? 난리가 쳐들어오니." "아니, 영감마님께서 턱을 까보신다면서? 예이,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염려 말어. 미구에 다른 데로 빌어먹으러 나갈 테니. 어이 보기 싫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넙죽넙죽 잘 이죽된다." 선녀 어머니는 두 눈의 흰자위가 다 나오도록 눈을 흘기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승호는 자기 집안에 이런 불의의 변사가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온종일 재미나게 놀던 즐거운 장면을 머릿속에 다시금 그려가면서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크러진 사랑마당을 지나 양관 아래층으로 들어섰다. 조금 전에 여하인과 실룩거리던 젊은 상로가 내다르며 "서방님, 빨리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왜?" "글쎄, 얼른 들어가 보세요." "아니, 왜 그래? 자세한 말을 좀 해주게." "영감마님, 무슨 약을 잡수셨다나요?" "그래, 지금 안에선 법석입니다." "뭐? 어쩌구 어째? 그게 정말인가요?" "무슨 소리를 못해서요." "그럼 의사가 왔나?" "아직 안 왔지만 곧 올걸요. 전화를 하다 위층으로들 올라가셨으니까요." 단꿈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승호의 머리 위에는 과연 청천벽력이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그래, 정신이 아득아득해지며 얼굴빛이 점점 해슥해지던 그는 안으로 통한 일각 대문 쪽으로 한다름에 뛰어가더니만 안으로 사라져버린다. 승호가 급한 걸음걸이로 사랑마당을 한다름에 지나 안내청을 바라보고 들어서니 집안은 온통 울음빛이다. 가슴은 덜컥 내려앉고 두 눈은 더욱 휘둥그레져가지고 안방에 들어선 그는 다짜고짜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신음하는 그의 아버지 옆으로 가까이 다가앉았다. 한동안은 아들이 돌아왔는지 누가 옆에 와 앉는지도 모르고 그저 괴로워만 할 뿐이다. 이 광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승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하다. 하도 기가 막혀서 울음 한 점 안 나오고 다만 어안이 벙벙해 넋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다. "아버지!" 승호는 자기 귀에 들리기에도 어색한 목소리로 또 한번 아버지를 불러보았다. 여전히 대답은 없고 더 한층 괴로워 못 견디어 하는 모양. 자식된 도리에 차마 눈으로 못 볼 노릇이다. 어느덧 승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점차 그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씻고 앉았는 승호의 가여운 형상을 바라다보고 우뚝우뚝 서 있는 집안 식구들의 눈에서도 새삼스럽게 눈물이 쏟아져 혹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한 구석에 돌아서서 흑흑 느끼기도 하고
또는 그대로 선 채 목이 미어 울기도 한다. 어머니,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벼랑간에. 곁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을 흘기 쳐다보며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물어본다. 낸들 아니?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들어와 보니까 이 지경이시구나. 그래 불이야, 살이야, 사랑으로 사람을 보내고 일변 의사를 청하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는 중이다. 그래, 누가 의사를 부르러 갔나요? 전화로 오박사를 급히 오라고 했단다. 승호는 또다시 아버지의 손을 힘있게 잡고서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뿐이다. 의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아무 효력도 없이 암만 해도 죽을 고비를 그대로 넘길성 쉽지 않다. 승호는 몇 번이나 입원을 할까요? 하고 의사들어 물어보았으나 약을 다량으로 자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두고 보자 고 하면서 변변치 않은 대답을 하고 돌아갔다. 어언간 밤이 이슥해졌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조금 더 차도가 없다. 밤이 으슥해갈수록 그의 증세도 점점 더하여 갈 뿐이다. 장지 밖까지 합치면 다섯 칸이나 실이 되는 널따란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쭉 둘러앉았는데 누구도 숨하나 크게 쉬지 않아 쥐 죽은 듯이 고요한 품이 마치 무덤 속과도 같다. 이처럼 불안과 초조한 시간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당장 운명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안타까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래, 승호는 하도 숨이 막히는 것처럼 괴로워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지 밖으로 나와서 머리를 수그린 채 왔다 갔다 몇 번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 곁눈으로 흘낏 보니까 아버지가 팔을 쳐들어 누구를 찾는 눈치다. 그래, 얼핏 아버지 앞으로 다시 가까이 와서 다가앉았다. 승호냐? 가늘고도 힘없는 목소리는 떨리기조차 하였다. 네, 저울씨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영감, 정신을 좀 차리슈. 그의 어머니도 옆에서 덩달아 말을 꺼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예, 승호야. 네, 그처럼 말씀하시기가 괴로우시면 차차하시고 그만두시죠. 아들의 진정에서 흘러나오는 간곡한 소리를 듣고도 그는 좌우로 머리를 약간 흔들며 아니, 앞으로 내 목숨이 오래 붙어있을 썽 쉽지가 않어.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승호는 벼랑간 기겁을 하며 아버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려. 아까 의사의 말이 생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노라고 하면서 돌아갔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또 고개를 가벼이 흔들면서 아니다, 머지 않다. 다만 어린 너에게 악착한 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비 된 도리에 참말로 못할 노릇을 했다. 기왕 저지른 노릇이니 용서해다오. 사실이지 피치 못할 절박한 사정으로 해서 이 몹쓸 애비는 이 길을 택하고야 말았다. 모면하 하려고 애를 무진 써봐도 결국 되지 않아 이제는 아주 막다른 꼴을 탁 당하고 보니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만 더 생각할 나위도 없이 약을 먹었다. 이 지경 되는 것도 나의 운명이요. 이렇게 죽는 것도 내 팔자인가 보다. 이 집도 며칠이 안 가서 남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서 큰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와 하고 일어날 것이다. 세상이 모두들 부러워하고 사람마다 입에 침이 없이 왁자하게 떠들던 내가 그만 파산을 당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란 생각을 하고 보니 어찌 기가 안 막히겠니? 그래, 어미지되 매혹한 마음을 되돌려 먹을 나위도 없이 그만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아버님, 그렇다고 돌아가실 리 없습니다. 자기나 좋겠니? 그렇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 밤을 넘길성 쉽지 않다.
죽는데도 빈 털터리를 만들어 놓고 나 혼자만 없어지니 눈이 안 감길 것 같다. 모두들 고생할 일을 생각하면 뼈가 녹는 것 같고, 또는 왜 약을 먹었는고, 살아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못생기게 왜 죽을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후회도 지금 당해선 난다. 아버지, 그만 고정하시죠.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몸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 유언일지도 모른다. 원, 도섭스런 소리도 하시는구려. 승호의 어머니가 펄쩍 뛴다. 아버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려.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세요? 밝은 날이면 입원을 하실 텐데요. 입원만 하시면 곧 나오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정말 그럴까? 아까 의사의 말이 아무렇지도 않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꼭 나으십니다. 승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전신에 힘을 주어 지그시 쥐고 앉았다. 새벽녘이 되어서 벼락부자라고 일컫던 그는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시체를 에워싼 승호와 그의 모친과 그의 누이들이며 또 다른 친척들의 슬픔은 여간이 아니다. 멀고 가까운 일가들이며 그 아래에서 일보는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밥줄이 끊어졌고 몇몇 은행은 수십만 원씩이나 좋게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경일은행의 손해는 더구나 컸다. 이 까닭에 책임상 곤란과 사재의 손해 큰 것은 누구보다도 정희 부친 헌식이었다. 벼락부자는 왜 음독자살을 하지 아니하지 못했나? 첫째 큰 원인은 50만 원이나 가까이 주고 산 광산이 처음에는 금이 썩 잘 나오더니 내리 이태를 두고서 파고 파고 또 파도 금은 시원하게 안 나왔다. 그리하여 이태 동안에 들어간 병은 전부가 빚이었으니 그 빚만 해도 상당히 컸다. 그리고 둘째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고 만 까닭이다. 애군이 들어 그랬는지 모두가 생각하는 바와는 빗맞았다. 그래, 각 은행의 수형기일은 매일같이 다가오고 사사로이 개인에게서 쫓는 책임은 날이 갈수록 성화 같았다. 이처럼 쪼들리는 판에 그나마 광산이 폭발을 했으니 사상자가 많이 났을 것은 물론이요. 또는 광산만 내세우고 이리저리 융통하던 것이 그나마 송두리째 없어지고 보니 이 앞으로 돈 돌릴 것이 난감하고 앞이 깜깜해져 그만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고만 것이다. 그가 죽은 지 닷새 만에 간단한 형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났다. 간략하게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을 생각함에 승호의 슬픔은 더 컸었던 것이다. 승호는 제동 막바지에 있는 어느 조그만 하숙 단칸방으로 옮겼다. 모친을 모시고 궁해진 살림살이라도 버리려고 했으나 인천서 사는 시집간 승호의 큰 누니가 한사코 어머니는 당분간 자기가 모시겠노라고 고집을 펴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니만은 인천을 내려가 계시게 되었으며 승호는 자기마저 매부의 집에 얹혀있기가 못해서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하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머님이 인천으로 내려가시게 되던 날 누님이 그를 보고 약간 언짢아하시면서 지금 어머님의 속이 어떠시겠니? 집안이 졸지에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오죽 화가 나시며 겸해서 얼마나 적적하시겠니?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위로도 해드릴 겸 또는 모든 것이 준비도 되고 석시사거들랑 한데 모여 살도록 하려무나. 너도 공부나 다 하고 결혼이나 하거들랑 다시 네가 모시렴. 그리고 너는 정 집에 와 있기가 싫거든 얼마 동안만 하숙생활이라도 해라. 공의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르내리려무나. 그래야 어머님도 덜 섭섭해하실 게다. 부디 그래라. 누님, 모두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누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도 당장엔 여러 가지 고민이 머릿속에 하나 가득할 줄 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도 말고 공부나 착실히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넘어간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번의 모든 분한 서름을 푸는 데는 오직 너 하나밖에 또 어디 있니? 그러니까 어련할 건 아니지만 부디 부디 공부 잘 하여라. 저보다 몇 배 더 힘들여서. 그건 염려 마십시오. 저도 생각이 있고 또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런 대화가 있은 뒤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일행은 남대문 정거장으로 나왔다. 정거장 대합실에 붙어서 언짢아하시던 어머니는 차가 떠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창밖에 섰는 아들의 얼굴을 내다보며 손수건을 연해 눈두덩으로 갖다 대고 비빈다. 승호는 저린 가슴을 억제하면서 움직이는 차를 쫓아가다가 점점 거리가 멀어져 하는 수 없이 발부리를 돌릴 때에는 그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만가하던 살림을 일조일석에 망치고 쫓겨가다시피 하시는 어머님. 더구나 홀로 되신 외로운 신세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울고 가셨을까 하는 애달픈 생각을 할 때 가슴은 뭉클하고 앞이 캄캄할 만치 현기증을 느꼈다. 첫 번 길이니 아무튼 누이 집 식구들을 대하기가 창피하더라도 어머님을 쫓아 내려갈 것을 잘못했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후회하기를 마지 않았다. 금세 떠나신 어머님이지만 갑자기 그리운 생각이 든다. 오는 토요일에나 내려가 뵙지 하고 정거장 밖으로 휘적휘적 걸어나왔다. 어느 틈인지 전기불이 일제히 쭉 켜졌다. 저물어 가는 저녁거리는 승호로 하여금 전에 없이 쓸쓸한 느낌을 더 한층 자아내게 한다. 하숙으로 옮겨진 며칠 만에야 정희한테 편지를 했다. 그의 집으로 찾아가도 좋으련만은 하도 손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희의 부친을 대할 면목이 없어서 편지도 당분간 그만두려다가 주위가 하도 쓸쓸하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여러 번 망설이다가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한 간단한 내용의 편지를 써보낸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도 한번 찾아오긴커녕 답장조차 없다. 그전 같으면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찾아왔을 것이다. 허나 답장조차 없을 적에는 반드시 무슨 충절이 있음에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머릿속이 정희로 말미암아 더 한층 덩굴처럼 얼크러졌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 그를 때때로 괴롭게 하고 몸도 닳도록 초조하게 만들 뿐이다. 천갈래 만갈래 생각을 하면서도 오직 정희의 마음이 변하였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정희의 마음이야 변했을 리가 있나?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사이를 회방 놓는 시초가 아닌가? 그렇지만 정의의 의사만이 안 그렇다면 고만이 아니냐? 좌관, 오늘 하루 더 기다려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내일은 세상 없어서도 정의의 집을 찾아가야만 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고 나야만 하겠다. 이렇게 입안말로 혼자 중얼거리며 책상 앞으로 다가앉았다. 노트를 펴놓고 오늘 한 필기 위로 눈을 옮겼으나 아예 머릿속으론 들어오지 않는다. 단 한 번을 채 내리 읽지도 않아서 머리 골치만 어지럽다. 그만 노트를 탁 덮고 깍지 낀 손을 머리 뒤에다 댄 채 방 한가운데 비스듬히 한 일자를 긋고 반드시 드러누워 버렸다. 바로 얼마 전까지 호화롭던 생활도 이제 와서는 옛 꿈이 되고 말 줄이야. 승호로서 일찍이 뜻하였으랴. 암만 생각해도 생시 같지 않다. 모두가 꿈속에서 헤매는 성만 싶다. 불시에 아버님이 변사를 하신 것도 꿈결 같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살림살이가 일조에 파산을 하고 만 것도 정말 같지 않게 여겨진다. 길에 나서면 무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 것만 같아 고개를 쳐들 수 없다. 학교에 가더라도 동무간에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전에 절친하던 동무들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기를 힘썼다. 학교 대문 안을 들어설라 치면 더 한층 우울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언간 하루의 학과를 마칠 아침면 하숙으로 발길을 급히 옮기면서 정희의 모습을 환영으로 그려가며 혹시 와서 기다리진 않나? 편지나 오지 않았을까? 하고 발을 더욱 자주 떼어놓았다. 오늘도 이러한 기분과 감정으로 하숙에 돌아와 보았으나 전화도 편지도 둘 중에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래 외로운 생각과 우울한 기분은 한층 더하여졌다. 세상이 귀찮은 생각조차 든다. 목을 놓고 엉엉 울고도 싶은 감정이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른다. 그는 한참 동안 무한히 괴로운 가운데 헤매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고 말았다. 정희는 자기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서 있다. 아담하게 꾸며놓은 응접실 안은 무거운 공기가 떠돌고 얼굴과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나타나 심상치 않은 기색들이다. 너도 생각을 깊이 잘 해봐라. 설령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파혼하는 수도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아버지, 그렇지만이 다 뭐냐? 제일 첫째는 승호의 부친이 나에게 끼친 손해로 말할 것 같으면 기가 막혀서 입 밖에 낼 수 없을 만치 어마어마하나. 이왕 죽은 사람이라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예 마음이 탐탁하게 끌리지 않는구나. 자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니 사위라고 어찌 정인들 끌리겠니? 나도 조금만 웬만한 사람 같았더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파산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 앞으로 패가한 집자식인 승호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귀엽게 기른 너를 호락호락히 내주겠니? 내 몸을 생각하고 너의 앞길을 위해서는 애비 된 나로서 단연코 너를 승호에게 맡길 수 없다. 애비 말에 왜 대답이 없어? 정희는 그의 아버지 뱃속을 유리나 대고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승호 씨의 집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망하고 보니 승호마저 끈떨어진 망석중이처럼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 아무것 하나 보잘것 없이 된 승호를 내대고 딴 남자를 내심으로 물색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아까부터 그에게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한 것도 승호를 단념시키고 딴 데로 혼처를 작정하려는 심산이요. 예비수단으로 자기의 심정도 떠볼 겸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려는 야비한 짓이었거니 하고 마음먹음에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쳐다보인다. 내 언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이는 우리 은행에 새로 들어온 서무과장이다. 재산도 상당하거니와 공부도 상과대학을 마쳤으니만치 젊은 은행가로서 일반의 기대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퍽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일이 벌어진 다음부터 승호에게 정이 뚝 떨어지고 그 대신 그에게 마음이 쏠리는구나. 너만 좋다면 이번에는 약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루바피 결혼식을 거행할 작정이다. 그러니 너도 깊이 생각해서 이 애비의 진정을 알거든 망설일 것 없이 내 말대로 해라. 마음에 꺼림칙할 줄도 모르는 반은 아니다만 이제 와서 승호에게 더 바랄 게 뭐냐?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잠잠히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두서없이 하기 시작하였다. 4, 5년 동안이나 서로 사랑해온 승호 씨를 단지 그의 집안이 폐가를 했다든가 또는 아버지가 그와 관계를 끊게 한다고 아주 저버린다는 것은 어디로 보든지 차마 못할 노릇이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이와 같이 산다면 아버님 성질에 상면도 안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공경에 빠진 승호 씨에게 희망이 있나? 또는 아버님이 보조가 있을 텐가? 참 딱한 노릇이다.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만한 벌이가 쉽사리 잡힐는지는 또한 의문이다. 아버님, 전 그만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잘 생각해 보아라. 네. 정희는 무슨 의미로 네 하고 대답하였는지 모르며 휙 돌아서 나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지난 뒤
어느 토요일 날 오후였다. 청목당 위층 식당에는 점심때가 지나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식탁을 한가운데 놓고 마주 앉은 정희의 아버지와 승호의 주고받는 말소리는 저기 나직한 음성이었다. 그들이 눈치로 보아서 때로는 꾸중하는 어른과 꾸중듣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러가며 달래는 듯도 하다. 자네는 이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할 경우니까 그렇게 하자면 먼저 잡념을 없애려면 당분간 정의와 교제를 끊는 것이 좋을성 싶으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하는 말을 잠잠히 듣고 앉았던 승호는 그리 놀라는 눈치도 의심하는 기색도 없이 다만 무엇을 그의 예상했다는 듯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흘끼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수그린다. 그렇다고 정의의 결혼 상대자가 생겨서 딴 데로 출가를 시키려는 의사는 아닐세.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 정 못하면 자네의 학비는 어디까지든지 내가 담당할 테니 그리 낙심 말게. 그리고 졸업만 하고 보면 취직 같은 것도 염려할 것 없어. 다른데 말해봐서 안 되면 우리 은행에라도 한 자리 빚집을 터이니 자네 아버님과의 교분 생각해서라도. 승호는 그의 하는 말이며 태도의 전부가 이상스러운 품이 무슨 일을 고간에 숨기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이때 마침 주문했던 음식을 한 접시씩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헌식이는 승호를 건너다 보면서 들게 들어 어서. 먹을 생각도 안 한다. 내 말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되네. 그것은 잘 이해하여 주게. 정희 씨의 의향은 어떤가요? 의향이라니 무슨 의향이 어떻단 말인가? 저와 교제를 끊는 데 대해서 말이야요. 물론 걔도 두 사람의 앞길을 위해서는 좋다고 그러대. 정희도 결국은 잘 이해하고 찬성이지. 그런 말을 왜 저를 직접 찾아와 보고 못하나요? 몇 번 만나자고 편지를 해도 답장조차 없더니만 뒤늦게 아버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심사를 암만 알려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고 보니 정희의 얄궂은 처사가 새삼스럽게 원망스럽고 또는 정희 아버지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야비하고 능글능글한 태도가 능구렁이를 대하는 것처럼 징글징글하였다. 승호는 내내 음식을 입에다 대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다가 하도 배리 꼴려서 그의 혼자 먹는 식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일러주신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동무와 만나자는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이만 실례를 하겠습니다. 일간 또 뵙죠. 저 그러면 그의 앞에서 몸부림을 쳐가며 폭백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자기의 위세만 되고 약점만 보이는 것 같아 다만 눈물을 머금고 간신히 참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모든 것을 결심하였다. 응, 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나? 암 그래야지. 시킨 음식이나 들지 않고 왜 그래? 정말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도 좀 들지 않고. 그럼 먼저 물러갑니다. 어서 가보게 하고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의미 모를 한숨을 휘 하고 내쉰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 소설 속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의 현실에서도 너무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야기여서 놀랍진 않으셨지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정의가 끝까지 우겨서 승호에게 갔다는 그런 결말도 기대해 봤는데요. 역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경험적인 조언들이 맞았던 것일까요? 정의 아버지의 권유에 제대로 강한 반항도 하지 않고 현실적 계산을 하는 모습에서 승호와 수년간 나누었던 정의의 사랑은 참으로
얇고도 얇은 개울 같았습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현실적 재원도 필요하겠죠. 어느 하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냥 물러서지 말고 정희와 승호 두 사람이 진심 사랑하는 모습을 정희의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설 낭독은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윤기정의 춘몽곡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